제재, 서둘러. 학교 늦겠다. 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마른 빵을 씹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식탁 위에 팔을 얹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몸이 달아 안달이었다. 맘 놓고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른 사라져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해. 망나니 같은 거 사. 여태 머리도 안 빗고 뭐 했어? 너도 또똑아 형처럼 제 시간에 준비할 수 없니? 누나는 거실에서 빗을 가져와 내 금발 앞머리를 빗겨주었다. 이런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는 빗질할 필요도 없다니까. 누나는 나를 의자 위에 세워놓고 요리조리 살폈다. 셔츠와 바지 매무새가 괜찮은가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가자, 제재. 또똑과 형과 나는 가방을 가로질러 맸다. 가방에는 책과 공책과 연필뿐이었다. 간식은 없었다. 간식 같은 것은 다른 애들을 위해 있는 것이었다. 글로리아 누나가 내 가방 밑동을 만져보았다. 구슬이 만져지자 살며시 웃었다. 우리들 손에는 신발이 들려 있었는데 그건 학교 가까이에 있는 시장에 가서야 신을 수 있었다. 거리에 나오기가 무섭게 또똑과 형은 천천히 거는 나를 내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보통은 악마가 먼저 나를 충동질하고 그러면 내가 야단을 쳤다. 나는 그런 편이 더 좋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는 장난꾸러기 악마를 깨웠다.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가 나를 유혹했다. 바로 박쥐 때문이었다. 그것은 영락없는 박쥐였다. 달리는 자동차 뒷공무니에 매달려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박쥐였다.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었다. 아이들이면 누구나 해보고 싶은 장난이었다. 내게 그 장난을 가르쳐준 것은 또똑과 형이었다. 형은 뒤에 오는 차에 치일지도 모르니 있는 힘을 다해 꽉 잡아야 한다고 천 번도 넘게 주의를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려움은 줄어들고 모험심은 커져서 점점 더 어려운 박쥐에 매달리고 싶어졌다. 난 이 모험에 홀딱 빠져 라디스라우 씨의 차에까지 매달려 보았다. 아직 매달려 보지 못한 차는 미끈한 포르투갈 사람의 차뿐이었다. 멋지게 손질된 차가 나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바퀴는 늘 새 것 같았고 금속 부품들은 반짝반짝 윤이나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경적 소리도 아주 재미있었다. 마치 들판에 있는 소의 목 쉰 울음소리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차의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흉하게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차에 매달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죽이기 전까지 거세하겠다는 위협을 한다고 했다.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그 차를 넘보는 애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민기뉴가 말했다. 제재, 정말 아무도 못해봤니? 정말 아무도 못했어. 아무도 그럴 용기를 못 내. 나는 민기뉴가 내 계획을 눈치채고 웃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런데 넌 박쥐에 미쳐있잖아. 미쳐있긴 미쳐있어. 아무래도 뭐? 이번엔 내가 웃었다. 빨리 말해. 내 호기심도 못 말려. 넌 늘 내게 다 털어놓잖아. 결국엔 항상 다 얘기하면서. 너도 말 안 하고는 못 베길걸? 있잖아, 민기뉴. 나는 7시에 집에서 나가잖아. 그렇지? 모퉁이에 닿으면 7시 5분이야.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은 담배를 사려고 7시 10분에 재난과 기아 상점 모퉁이에 차를 세우거든. 며칠 내로 용기를 내서 그 차에 매달리려고 궁리 중이야. 넌 그럴 용기가 없어. 민기뉴, 내가 용기가 없다고? 두고 봐. 내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그 사람이 내렸다.
민균유의 도전적인 말이 내 두려움과 용기를 뒤죽박죽 섞어놓았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자존심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난 상점을 돌아 병 모퉁이에 몸을 반쯤 숨겼다. 책가방에다 운동화를 집어넣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던지 상점 안의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왔다. 차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하는 거야, 민균유. 나는 후다닥 달려나와 있는 힘을 다해 바퀴에 매달렸다. 두려움이 내게 더 큰 힘을 주었다. 학교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지만 친구들에게 승리의 순간을 보여줄 생각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다. 야호! 내 소리가 얼마나 크고 날카로웠는지 누가 차에 치였는가 보려고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왔다. 내 몸이 땅에서 50cm쯤 위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귀는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내 계획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차에 시동이 걸려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포르투갈린의 우거지상은 더 험악해졌고 눈에는 불똥이 튀었다. 이런 간 큰 녀석 같으니라고. 내 놈이었군. 콩알만한 녀석이 겁도 없이. 그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한쪽 귀를 잡았던 손을 놓고 주먹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했다. 요놈, 내 놈이 매일 내 차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오늘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할 마음이 안 나도록. 아픔보다는 창피를 당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이 야만인에게 욕을 잔뜩 퍼붓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 생각을 알아챈 듯 다른 한 손으로 나를 위협했다. 입이 있으면 말해봐. 욕을 해보라고. 왜 아무 말도 못하지? 고통과 수치와 이 광경을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마구 솟았다. 포르투갈 사람이 계속 나를 놀렸다. 아니, 꼬마 녀석아, 왜 욕도 못하지? 머리끝까지 분통이 치밀어 올라 잔뜩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은 말 못해요. 하지만 생각 중이에요. 이 다음에 커서 아저씨를 죽이겠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고 주위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그래, 어디 커봐라, 꼬마 녀석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네게 줄 것이 있다. 그는 내 귀를 놓더니 순식간에 나를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엎어놓았다. 그리고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딱 한 대. 그런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나는 엉덩이가 창자에 붙어버리는 줄만 알았다. 그제야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나는 멍한 상태에서 낄낄대며 웃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다.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는 좌우에서 오는 차를 살필 생각도 않고 길을 건넜다. 얼얼함을 줄여보려고 손으로 엉덩이를 문질렀다. 망할 놈의 자식, 두고 보자. 꼭 복수하고 말 거야, 반드시. 그렇고 말고. 조롱하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록 아픔도 사라져갔다. 학교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그리고 민균유에겐 뭐라고 말하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재난과 기아 상점 앞을 지날 때마다 어른들이 나를 비웃겠지? 어린 나에게 저지른 비겁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좀 더 일찍 나서서 다른 길을 통해 고속도로를 건너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풀 죽은 모습으로 시장 근처에 이르렀다. 수도과에서 발을 씻고 운동화를 신었다. 또또과 형이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실패담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말아야지. 제제,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너 비에 알지? 까빠네마의 황소 말이야? 그래, 그 녀석. 녀석이 학교 끝나면 날 패려고 벼르고 있어.
나 대신 네가 싸워주지 않을래? 하지만 날 죽여놓을 텐데. 그렇지 않아. 넌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잖아. 좋아. 학교 끝나고? 응, 끝나고. 또떡아 형은 늘 이런 식이었다. 싸움을 버려놓고는 언제나 나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마침 잘된 일이었다. 나는 포르투갈 사람에 대한 울분을 비애 녀석에게라도 풀고 싶었다. 그날 나는 너무 많이 얻어맞았다. 눈은 멍이 들고 팔은 부어올랐다. 또또과 형은 무릎 위에 내 책과 자신의 책을 얹어놓고 다른 애들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나를 응원했다. 그들은 내게 코치까지 해주었다. 제재, 녀석의 배에 박치기를 해. 녀석은 비계살 뿐이니까 물어뜯고 할퀴어버려. 그러나 아무리 응원단과 코치가 많다 해도 빵집 주인 로젠베르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난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그는 계산대를 박차고 나와 비에이 멱살을 잡고 심벌즈를 두드리듯 비에이 양쪽 뺨을 때렸다. 창피하지도 않아? 다 큰 녀석이 저렇게 작은 애를 때리다니. 우리 집 식구들 말로는 로젠베르그 씨가 랄라 누라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를 잘 알았고 랄라 누나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번쩍이는 금니가 보이도록 함박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케이크나 사탕을 주곤 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민기뉴에게 실패담을 털어놓았다. 시퍼렇게 멍든 눈과 누렇게 부은 얼굴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내 꼴을 보고 내게는 알밤을 한 대 먹이고 또또과 형에게는 일장 연설을 했다. 아버지는 절대로 형을 때리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매를 맞았다. 민기뉴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했는지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화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비겁한 녀석들. 싸움은 별거 아니었어. 만일 네가 보았더라면. 나는 박쥐 사건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민균유는 내 용기에 감동했는지 맞장구를 쳐주었다. 넌 꼭 복수할 거야. 물론이야. 꼭 복수할 거야. 톰 믹스한테 권총을 빌리고 프레드 톰슨한테 망아지 달빛을 빌리고 코만치 인디언이랑은 같이 함정을 만들 거야. 언젠가 꼭 그 사람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돌아올 거야. 얼마 못 가 흥분은 가라앉았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슈르르까, 넌 모르지? 지난주에 내가 최우수 학생으로 뽑혀서 요술장미란 동화책을 상으로 받았어. 민기뉴는 내가 슈르르까라고 불러주면 늘 좋아했다. 그럴 때는 내가 자신을 다른 때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기억나. 그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지? 그건 요정한테 붉고 흰 장미 한 송이를 받은 왕자 얘기야. 그런데 이 운 좋은 왕자는 황금으로 만든 마구를 얹은 말을 타고 다녀. 책에 그렇게 나와. 그 왕자는 황금으로 장식한 말을 타고 모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위험에 처하면 요술 장미를 흔들어. 그러면 장미는 왕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연기를 만들어줘. 민기뉴,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얘기가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해. 안 그러니? 난 그따위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 난 톰 믹스랑 벅 존스 아니면 프레드 톰슨이나 리처드 탈마지 같은 카우보이들의 모험이 좋아. 그 사람들은 신나게 총도 쏘고 치고받고 싸우잖아. 만약 그 사람들이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고 요술 장미를 흔든다면 얼마나 시시할까? 그렇지 않아? 시시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한 송이 장미에 진짜 그런 마법의 힘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진짜 좀 이상하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애들이 뭐든지 다 믿는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것 같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루이스가 다가왔다. 동생은 점점 더 예뻐졌다. 울보도 싸움쟁이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루이스를 돌보게 되었지만 나는 늘 기쁜 마음으로 그와 놀아주었다. 나는 민기뉴에게 속삭였다. 다른 얘기하자.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 동생은 분명 재미있어 할 거야. 어린이들에게서 환상을 빼앗아선 안 돼. 제재 형, 같이 놀자. 나는 지금 놀고 있는데 뭐하고 놀까? 동물원에 가고 싶어. 나는 맥이 빠져서 검은 암탉 한 마리와 흰 암탉 두 마리가 있는 닭장을 쳐다보았다. 너무 늦었어. 사자들은 벌써 자러 갔고 벵골 호랑이도 마찬가지야. 이 시간엔 다 문을 닫아. 입장권도 안 팔걸? 그럼 유럽 여행해. 이 녀석은 모든 걸 다 알아. 한 번 듣고는 죄다 기억한단 말이야. 솔직히 난 유럽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다. 민기뉴 곁에 계속 있고 싶었다. 민기뉴는 나를 놀리지도 않았고 눈이 부었다고 나를 얕보지도 않았다. 나는 동생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뭐하고 놀지 한번 생각해 볼게. 바로 그때 천진스러운 요정 하나가 하얀 구름 속으로 날아가 개울가의 나뭇잎과 잡초와 슈르륵가의 가지를 흔들었다. 상처투성이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저절로 솟았다. 내가 그랬니, 민기뉴? 난 아니야. 야, 신난다. 그렇다면 바람의 계절이 오는 거야. 우리 거리엔 여러 종류의 계절이 있었다. 구슬치기의 계절, 팽이치기의 계절, 그림 딱지를 모으는 계절.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건 연날리기의 계절이었다. 그때는 하늘이 온통 형형색색의 연으로 가득 찬다. 온갖 치장을 한 멋진 연들로 말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머리치기, 쪼기, 휘어감기, 줄 끊기 같은 공중전이 벌어진다. 칼로 줄을 끊으면 연은 꽁무니의 균형을 잃고 머리줄을 풀어 헤친 채 빙빙 원을 그리며 떨어진다. 그 모든 것이 정말 멋졌다. 거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 세상이었다. 방구시의 모든 거리가 마찬가지였다. 그 계절이 지나면 전기줄에는 연들이 즐비했고 라이트 전기회사의 트럭이 그것을 때려왔다. 어른들은 짜증을 내며 전기줄에 걸린 죽은 연들을 걷어갔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바람이 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루이스, 사냥놀이 할래? 난 말 못하는데. 곧 클 거야. 그러면 탈 수 있어.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타는지 잘 봐. 그러자 민기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변했다. 바람이 점점 세졌다. 개울가의 초라한 잡초밭이 거대한 초록 대평원으로 변했다. 내 카우보이 옷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보안관 배지가 번쩍였다. 마라! 달려라 달려! 이리야! 이리야! 따각 따각 따각. 톰 믹스와 프레드 톰슨은 이미 와 있었다. 벅 존스는 올 수가 없었고 리처드 탈마지는 다른 영화를 찍고 있었다. 가자, 가자, 이리야, 달려라, 달려. 저기 아파치족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구나. 따각, 따각, 따각. 인디언 기마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달려라, 달려. 평원이 물소와 들소로 가득 차 있다. 이봐, 총을 쏘라고. 철컥, 철컥, 철컥. 탕, 탕, 탕. 피웅 피웅 피웅.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휘파람 소리를 내는구나. 바람, 말, 질주, 구름 먼지.
그 속에서 루이스가 거의 악을 쓰고 있었다. 제재형! 제재형! 나는 천천히 말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뛰어내렸다. 무슨 일이야? 어떤 물소가 내 쪽으로 왔어? 아니, 다른 거하고 놀자. 인디언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이 인디언들은 아파치족이야. 우리 친구란 말이야. 그래도 무서워. 너무 많아. 나는 포르투갈 사람이 담배를 사려고 차를 세웠을 때 혹시 마주칠까 두려워 처음 며칠 동안은 좀 더 일찍 집을 나섰다. 그리고 길 반대편 집들 앞에 늘어선 파도나무 울타리에 몸을 숨기고 걸었다. 그것도 모자라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를 건너고 나서도 운동화를 계속 손에 든 채 공장의 커다란 담벼락에 붙다시피 해서 걸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졌다. 거리의 기억은 순간적인 것일 뿐이어서 파울룬의 아들의 장난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순간에만 파울룬의 아들이에요. 파울룬의 망나니 같은 아들 녀석이네요. 파울룬의 집의 바로 그 말썽꾸러기 아들입니다. 라고 떠들어댔다. 한 번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지어냈다. 방구시 축구팀이 안다라이 팀에게 완패했을 때 방구시 축구팀이 파울룬의 아들보다 더 많이 얻어맞았다라며 내게 빗대어 말한 것이었다. 때로는 길 한쪽에 주차된 그 망할 놈의 차 옆을 지나가야 할 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내가 커서 꼭 죽이기로 결심한 포르투갈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방구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멋진 차 주인의 우거지상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그가 며칠씩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아마 멀리 여행을 떠났거나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럴 때는 학교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를 꼭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평범한 차에는 많이 매달려봤어도 그의 차에 매달렸을 때만큼 그렇게 짜릿한 흥분과 귀가 타오르는 듯한 아픔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지나갔다. 연을 날리는 계절이 왔다. 거리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다. 푸른 하늘은 낮에도 아름다운 색색의 별들로 빛났다. 바람의 계절에는 민기뉴도 뒷전이었다. 식구들이 나를 몹시 때리고 벌을 주느라고 가둬두는 때나 겨우 찾아가는 정도였다. 한 차례 맞고 나서 또 맞게 되면 어찌나 아픈지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 때는 나의 왕 루이스와 함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꾸며주었고 마구, 난 이 단어가 정말 좋다. 마구도 얹어주었다. 민기뉴는 힘껏 가지를 뻗으며 자라나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위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른 오렌지 나무들은 아주 느릿느릿 자랐지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에드문드 아저씨가 나를 두고 말했듯이 조숙했다. 후에 에드문드 아저씨는 조숙이란 어떤 일들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아저씨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단지 앞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아무튼 나는 쓰다 남은 끈과 실을 가져다가 병마개를 여러 개 꿰어 민기뉴의 몸에 달아주었다. 민기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바람이 불어 병마개들이 서로의 몸을 부딪히면 민기뉴는 마치 망아지 달빛에 올라 은빛 박차를 타고 달리는 프레드 톰슨처럼 보였다. 학교 생활도 재미있었다. 나는 모든 국가를 다 외웠다. 가장 긴 국가와 국기에 대한 노래와 자유의 노래 같은 것들을 모두 말이다. 자유여, 우리 위의 날개를 펴라. 내 생각에는 톰 믹스도 나처럼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전쟁이나 사냥을 잠시 잊고 한가로이 말을 탈 때면 그는 내게 정중히 요청을 하곤 했다. 어이, 삐나제족 투사, 자유의 노래를 좀 불러보시오. 그러면 가냘픈 나의 목소리는 거대한 평원을 가득 채웠다. 그때의 목소리는 아리오발도 아저씨 조수로 일하는 화요일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나는 화요일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내 친구 아리오발도 아저씨를 기다리기 위해 수업을 빼먹곤 했다. 그는 악보가 가득 든 자루 두 개를 어깨에 메고 거리에서 바로 팔 악보는 손에 들고서 역 계단을 내려왔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악보들을 거의 다 팔 수 있었고 그 사실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했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만 되면 구슬치기를 했다. 나는 구슬도둑이라 불릴 정도였다. 백발백중이어서 거의 날마다 학교에 가져갔던 것의 3배가 넘는 구슬이 든 가방을 흔들며 돌아왔다. 나는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에게서 감동을 받았다. 선생님은 내가 동네에서 가장 못된 애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다. 나보다 욕을 더 잘하는 아이도 없고 나만큼 장난이 심한 아이도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서만은 천사였다. 한 번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나보다 더 조그만 애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여선생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빠임 선생님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안쓰러운 마음에 간식 시간만 되면 빵을 사 먹으라며 돈을 쥐어주었다. 나는 이토록 다정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착하게 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평소대로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포르투갈 사람차가 내 곁을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 괴물은 경적을 세 번 눌리더니 나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다시 약이 올라 어른이 되면 그를 꼭 죽여야겠다는 마음도 되살아났다. 나는 자존심이 상하여 얼굴을 찌푸리고는 못 본 척하며 지나쳤다. 민기뉴, 내가 말했지? 거의 매일같이 그런다니까. 날마다 나를 기다리다가 경적을 울리는 거야. 경적은 딱 세 번 울려. 어제는 아예 작별 인사까지 하더라고. 넌 어떻게 했는데? 모르는 척했지. 전혀 못 본 척해. 그 사람도 아마 겁이 날 거야. 너도 알겠지만 난 곧 6살이 될 거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른이 되잖아. 그 사람이 내가 무서워서 내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니? 확실해. 잠깐만, 상자 가져올게. 민균유는 꽤 많이 자랐다. 이제는 가지 위로 오르기 위해서 밑에 상자를 받쳐야 할 정도가 되었다. 됐어. 계속하자. 나는 꼭대기에 오르면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 오르면 주위의 경치와 개울과 풀숲과 먹이를 찾아온 검은 새나 목에 흰 줄이 두 개나 있는 방울새들을 볼 수 있었다. 초저녁엔 다른 루시아누가 찾아와 알폰수스 들판의 비행기처럼 내 주위를 빙빙 돌았다. 처음엔 민기뉴도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내가 박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루시아누가 나타나지 않은 지도 꽤 되었다. 어디 다른 들판에 정착한 것이 틀림없었다. 있잖아 민기뉴, 에우제니아 아줌마네 구아버 열매가 노래지기 시작했어. 물이 괜찮게 올랐을 거야. 그 아줌마한테 들키지 않는 게 문제지. 민기뉴, 오늘 벌써 세 차례나 맞았거든. 알지? 내가 여기 왔다는 건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나 악마는 결국 나를 민기뉴에게서 내려와 파도나무 울타리로 가도록 만들었다. 오후의 산들바람은 구아버 향기를 내 코로 실어 날랐다. 아니, 향기가 나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다.
여기서 살펴봐. 저기 저 닭장을 치워.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악마가 계속해서 속삭였다. 바보야, 뛰어가. 아무도 없어. 아줌마는 이 시간이면 일본 여자네 가게에 채소 사러 간단 말이야. 베네딕토 아저씨? 무슨 소리야? 그 아저씨는 눈도 나쁘고 잘 듣지도 못해. 아저씨가 눈치채더라도 충분히 도망칠 수 있어. 나는 울타리를 끼고 개울가로 갔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 그 전에 민기뉴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는 신호를 주었다. 내 심장은 이미 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에우제니아 아줌마는 장난이 아니었다. 하느님도 못 말릴 정도의 수다쟁이였던 것이다. 내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을 때 그녀의 커다란 목소리가 부엌 창문에서 들렸다. 무슨 짓이냐? 난 공을 주우러 왔다든가 하는 거짓말로 둘러댈 생각은 하지 못하고 꽁무니가 빠져라 달려서 펄쩍 개울가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또 다른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아프던지 비명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매를 두 번이나 더 맞을 형편이었다. 벌을 받다가 도망쳤기 때문에 한 번, 나무의 구아버 열매를 훔치려다가 왼발에 유리 조각이 박힌 것 때문에 한 번, 해서 두 번을 맞게 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꾹 참았다. 너무 아파 아득해진 정신으로 유리 조각을 빼냈다. 낮은 신음소리를 토하며 피가 더러운 개울물과 섞이는 것을 보았다. 어떡하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나머지 유리 조각도 빼냈다. 하지만 피를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단지 아픔을 줄이기 위해 발뒤꿈치를 꽉 잡았다. 무조건 참아야 했다. 이미 저녁이 다 되어 엄마, 아빠, 그리고 랄라 누나도 곧 돌아올 참이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나를 발견한다면 회초리 찜질이 시작될 참이었다. 어쩌면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회초리를 들지도 몰랐다. 나는 정신이 멍했지만 울타리 넘어 라임 오렌지 밑까지 깡충발로 가앉았다. 아직 아픔은 전혀 가시지 않았지만 토하고 싶은 기분은 가라앉았다. 망 좀 봐줘, 민기뉴. 민기뉴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다. 나만큼 피를 보는 것을 싫어했다. 맙소사, 어떡하지? 똑똑과 형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글로리아 누나도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부엌에 있을 것 같았다. 나를 때리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내 귀를 잡아당기거나 다시 벌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글로리아 누나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생각하며 부엌까지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누나는 헝겊에 술을 놓고 있었다.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느님이 도와주셨다.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앉은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흐느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누나를 쳐다보았다. 누나는 수틀에서 손을 떼었다. 왜 그래, 제재? 아무것도 아니야. 고도이야 누나, 왜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네가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그렇지. 오늘은 벌써 세 차례나 맞았단 말이야, 누나. 그래서 안 맞아도 될 걸 맞았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 일도 아닌 일에도 덮어놓고 때리기부터 한단 말이야. 15살 글로리아 누나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걸 눈치챌 수 있었다. 차라리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몸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나는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다.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제제. 난 널 무척 좋아해. 거짓말하지 마.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오늘 사람들이 또 날 때리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어? 이제 어두워서 장난도 더 칠 수 없고 그러면 매 맞을 일도 없잖아? 하지만 벌써 일을 저질렀는데. 누나는 수트를 놓고 내게 다가왔다. 그리곤 피에 흠뻑 젖어 있는 내 발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맙소사, 아가, 어디서 그랬어? 시작부터 승리한 거나 다름없었다. 누나가 내게 아가라고 말할 때는 내가 안전하다는 징조였다. 누나는 나를 안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재빨리 소금물이 든 대야를 가져다가 내 발치에 놓고 무릎을 꿇었다. 많이 아플 거야, 제제. 지금도 엄청 아파. 세상에, 손가락 3개 정도는 베었어. 어쩌다 이런 거야, 제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알았지, 누나?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 매맞지 않게 해줘. 알았어. 얘기 안 할게. 근데 어떡하지? 발을 헝겊으로 싸매면 식구들이 알아차릴 텐데. 그리고 내일 아침엔 학교도 못 갈 거야. 그러면 다 들통나잖아. 학교엔 갈 거야. 정말이야. 저 모퉁이까지 신발 신고 가면 그 다음엔 쉬울 거야. 그럼 들어가서 자. 발을 쭉 뻗고 있어. 안 그러면 아파서 내일 걷지도 못해. 누나는 절뚝거리는 나를 침대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먹을 걸 갖다 줄게. 누나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나는 누나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내게 아주 드문 일이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 엄마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제재는 어디 갔니? 자고 있어요. 아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던데요. 나는 상처가 후끈거리는 것도 잊은 채 오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좋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나를 거들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누나는 불평, 불만을 한바탕 쏟아냈다. 모두들 그 애를 너무 때려요. 오늘 아주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세 차례나 매를 대다니 너무 심하잖아요. 하지만 녀석은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너는 한 번도 때린 적 없어? 웬만해선 안 때리려고 해요. 정말 몹쓸 짓을 하면 귀를 잡아당기는 정도예요. 모두들 잠잠해졌다. 글로리아 누나는 계속 내 편을 들었다. 아무튼 그 애는 아직 6살도 안 됐잖아요. 장난이 좀 심하긴 해도 아직은 어린애라고요. 누나의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게 옷을 입혀주고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갈 수 있겠어? 견딜만해.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안 할게. 어제 말한 건 진심 아니지? 거짓말이야. 근데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이 상해. 누나는 내 더벅머리 금발을 쓰다듬으며 나를 보내주었다. 난 거리에 나갈 때까지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신발을 벗으면 아픔이 가실 것 같았다. 그러나 발이 직접 땅에 닿으니 공장 벽에 기대어 천천히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이렇게 해선 도저히 학교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동차 경적이 세 번 울렸다. 재수 없는 놈. 남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모자라 약을 올리려 하다니. 차는 내 곁에 바짝 멈춰섰다. 그가 몸을 쑥 내밀고 물었다. 꼬마야, 발을 다친 거냐?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가 요 녀석이라고 부르지 않아 아무 대꾸도 않고 몇 걸음을 더 걸었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어 차를 몰아 내 곁을 지났다. 차는 차선을 약간 벗어나 비스듬히 벽에 붙으며 내 길을 가로막았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내렸다. 그의 커다란 몸집에 기가 죽은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많이 아프니, 꼬마야? 나를 때렸던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뚱뚱한 몸을 굽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다정함이 내게 전염되는 것 같았다. 보아하니 심하게 다친 모양이구나. 어쩌다 그랬니? 나는 대답을 하려다가 약간 울먹이고 말았다. 유리 조각이 박혔어요. 깊이 박혔니? 나는 손가락으로 그 깊이를 어림잡아 보였다. 그 정도면 꽤 중상인데 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보아하니 학교에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집에선 아무도 다친 걸 몰라요. 만약에 누가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때리려고 할 거예요. 이리 오너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고맙지만 싫어요. 왜? 지난번 일을 학교 애들이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자칫하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내 턱을 받쳐들었다. 지난 일은 잊도록 하자. 너 차를 타본 적 있니? 없어요. 그러면 내가 태워주마. 탈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없다. 네가 정 창피하다면 학교에 조금 못 미쳐서 내려주마. 어떠냐? 나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고개만 조금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나를 안아 차 문을 열고 조심스레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게 훨씬 낫지? 부드럽게 굴러가다가 가끔 출렁이는 차의 움직임이 기분 좋았다. 거기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으니 저절로 환상이 떠올랐다. 프레드 톰슨의 망아지 달빛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좋았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눈을 떠보니 학교에 거의 다 와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난 깜짝 놀라 의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몸을 숨겼다. 그리고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다. 학교 오기 전에 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바꿨다. 내 발을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어. 파상풍에 걸릴지도 몰라. 난 이 근사하고 어려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다. 안 가겠다고 때를 써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차가 까지냐 거리로 접어들자 나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넌 아주 용감한 사나이 같아 보이던데 어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 그는 약방 앞에 차를 세우고 나를 안아 올렸다. 아다우뚜 루스 박사가 우리를 맞았을 때 나는 간이 콩알만 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공장의 의사였고 아빠를 알고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었을 때는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너 파울루 바스콘셀로스네 아들 아니냐? 그렇지? 아빠는 일자리 구했니? 아빠가 실업자라는 사실을 포르투갈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대답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말씀해 놓았대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 그는 상처에 감긴 헝겊을 풀더니 놀라서 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울음이 나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러자 포르투갈 사람이 재빨리 다가와 나를 뒤에서 잡아주었다. 박사와 포르투갈 사람이 하얀 시트가 깔린 진찰대 위에 나를 앉혔다.
박사가 수술기구들을 잔뜩 들고 나타났다. 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람이 가슴을 내 등에 대고서 두 손으로 내 어깨를 힘차고 따뜻하게 감싸주자 더는 떨리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 치료가 끝나면 음료수랑 케이크를 사주마. 울지 않으면 영화배우 사진이 박힌 사탕도 사주마. 그 말에 있는 용기를 다 내었다. 눈물이 났지만 박사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박사가 상처를 꿰매고 파상풍 주사까지 놓았다. 토하고 싶었으나 그것마저도 참았다. 포르투갈 사람은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려는 듯 나를 힘껏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땀에 흠뻑 젖은 내 얼굴과 머리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치료가 끝나가고 있었다. 나를 차로 데려가는 그의 얼굴에는 만족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게 약속한 것을 모두 사주었다. 그러나 나는 별 의욕이 없었다. 마치 발끝을 통해 내 정신이 모두 뽑힌 것 같았다. 이래가지고는 학교에 갈 수 없겠다, 꼬마야. 자동차 안에서 나는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마. 집에는 알아서 둘러대거라. 쉬는 시간에 다쳐서 선생님이 약방에 데려다 주셨다고 하든지. 나는 알았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넌 아주 용감한 사내야, 꼬마야. 난 아픈 가운데서도 웃어 보였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있잖아, 민기뉴. 내가 다 알아냈어. 전부 다. 그 사람은 까빠네마 공작거리 끝에 살아. 맨 끝에. 그리고 집 옆에 차를 세워둬. 새 장도 두 개씩이나 있어. 하나는 카나리아를 키우고 다른 하나는 파랑새를 키워. 아침 일찍 갔었어. 우연히 찾은 것처럼 보이려고 고주닦이 통을 들고서. 너무 가보고 싶어서 고주닦이 통이 무거운지도 몰랐다니까. 집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혼자 살기엔 조금 큰 집 같았어. 그 사람은 안쪽 세면대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어. 내가 손뼉을 쳤어. 고주 닦으세요. 그가 비누를 잔뜩 묻힌 얼굴로 안쪽에서 나왔어. 반쪽만 면도를 했더라.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어, 너였구나. 들어와라, 꼬마야. 나는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 금방 끝날 테니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는 쓱쓱쓱 면도를 계속했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도 그렇게 쓱쓱쓱 멋진 소리를 내며 면도를 하게 수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고주닦이 통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거울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어. 학교는? 오늘은 국경일이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고주닦이 나왔어요. 어, 그래? 면도를 마치고는 세면대에 몸을 구부려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어. 그러자 얼굴에 불그스레하게 윤이 나는 거야. 그가 나를 보더니 다시 한번 웃었어. 아침 같이 먹을래? 그러고 싶었지만 싫다고 했어. 들어와. 민기뉴,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깨끗하더라. 식탁에는 빨간색 체크무늬 식탁보가 덮여 있었어. 게다가 찻잔까지 있더라.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머그잔이 아니야. 그가 일하러 나가면 나이든 흑인 아줌마가 와서 청소를 해준대. 너도 나처럼 빵에 커피를 적셔서 먹어봐. 하지만 삼킬 때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보기 흉하거든. 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민기뉴를 바라보았다. 그는 헝겊인형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왜 그래? 아니야, 듣고 있어. 이봐, 민기뉴. 난 말다툼하기 싫어. 불만이 있으면 빨리 말해줘.
넌 이제 포르투갈 사람하고 하는 놀이만 하는데 난 낄 수가 없잖아.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사실이었다. 민기뉴가 이 놀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내일 모레 우리 벅존스 보러 가자. 또우루 센타두족 추장한테 내가 연락할게. 벅존스는 멀리 사바나에서 사냥하고 있을 거야. 민기뉴, 사바나가 맞니? 사바나가 맞니? 영화에서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다. 진진야 할머니 집에 갈 때 에드몬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커피를 빵에 적시는 데까지. 나는 한바탕 웃었다. 바보야, 빵에 커피를 적시는 게 아니라 커피에 빵을 적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 그가 날 열심히 훑어보더라. 내가 사는 데를 알아내려고 꽤 애를 썼겠구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어. 제가 얘기해도 화내지 않을 거죠? 그래, 친구 사이에 비밀은 없으니까. 구두 닦으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짐작하고 있었다. 여기에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엔 먼지 때문에 구두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 근처에나 가야 구두 닦으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무거운 통을 메지 않고도 올 수 있잖아? 이 통을 메지 않으면 집에서 못 나와요. 겨우 집 근처에서만 놀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끔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비춰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멀리 나가려면 돈 벌러 가는 척 해야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웃었어.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일하러 나간다고 해야 장난을 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매를 덜 맞거든요. 난 네가 그렇게 말썽꾸러기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 난 아주 쓸모없는 아이예요. 아주 나쁜 아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도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 선물도 못 받았어요. 난 악질이에요. 개망나니인데다가 불량배예요. 우리 누나 말로는 나같이 못된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대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라. 이번 주만 해도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정말 아프게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나 때문이래요. 우리 집 식구들은 습관처럼 날 때려요. 무슨 일을 그렇게 저질렀는데? 마음속엔 정말 악마가 있나 봐요. 충동이 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엔 에우제니아 아줌마네 집 울타리에 불을 냈어요. 꼬르델리아 아줌마한테는 안짱다리라고 했더니 화를 불같이 냈어요. 또 헝겊공을 찼는데 그 바보 같은 공이 창문으로 날아가서 나르시자 아줌마네 큰 거울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새총으로 전등을 세 개 깼고 아벨 아저씨네 아들 머리에다가 돌도 던졌어요. 됐다, 됐어. 그 사람이 웃음을 숨기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 더 있어요. 땐때나 아줌마 댁에 막 심어놓은 묘목을 죄다 뽑아버렸고요. 또 호재나 아줌마네 고양이한테는 구슬을 먹였어요. 어허, 그건 안 돼. 동물을 학대하는 건 나도 싫어해. 큰 구슬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 거였어요. 사람들이 설사약을 먹이니까 금방 나오던데요, 뭘. 새 구슬을 사주지는 않고 매만 무지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가장 억울했던 건 잠자다가 아빠한테 슬리퍼로 맞은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맞는지도 몰랐어요. 왜 맞았는데? 애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2등석으로 갔어요. 거기가 요금이 싸니까요. 그런데 막 오줌이 마려웠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구석으로 가서 누웠지요. 물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바보처럼 밖으로 나갔다가 영화를 다 못 보면 아깝잖아요. 아저씨는 아이들이 어떤지는 잘 아시죠? 하나가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까 모두 마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구석으로 갔고 금세 물이 강처럼 흐르게 됐어요. 결국 파울로 내 아들이 그랬다는 것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철이 들 때까지 1년 동안 방구극장 출입이 금지됐어요. 저녁에 극장 주인이 아빠한테 일러 바쳤는데 아빠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민기뉴는 아직도 떨떠름한 얼굴이었다. 이봐 민기뉴, 그러지 마. 그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리고 너는 루이스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왕인 것처럼 나무들 중에서 왕이고 너는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알았어 민기뉴? 난 구슬치기나 하러 갈란다. 네가 자꾸 그러니까 짜증나. 처음에는 나에게 창피를 준 사람의 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나와 그의 만남을 비밀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비밀이 하나쯤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 계속 이 만남을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포르투갈 사람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사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 첫째 이유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또똑과 형이라 하더라도 나는 자세를 낮춰 몸을 숨겼다. 그 다음 이유는 우리의 대화가 방해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한 번도 못 봤죠? 우리 엄마는 인디언이에요. 진짜 인디언의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반쯤은 인디언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하얗지? 머리는 하양색에 가까운 금발이고 말이야. 포르투갈인의 피가 섞여서 그렇대요. 그래도 엄마는 진짜 인디언이에요. 엄마는 거무스름한 피부에 새까만 생머리를 하고 있어요. 글로리아 누나랑 나만 이런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처럼 태어났어요. 엄마는 집세를 벌려고 영국 사람이 하는 방직 공장에 나가요. 저번엔 실타래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굉장히 아파했어요. 의사한테 갈 정도였으니까 디스크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허리에 압박붕대를 감아줬어요. 엄마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때리실 때에도 뒤뜰에 있는 가느다랑 접시꽃 나뭇가지로 종아리만 때려요. 엄마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얘기할 기운도 없으세요. 그가 차를 몰고 있는 동안 나는 쉴 새 없이 재잘거렸다. 가장 지독한 건 큰 누나예요. 만날 남자친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엄마는 누나 보고 우리를 데리고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할 때마다 윗길로는 가지 말라고 해요. 엄마도 윗길 모퉁이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아랫길로 가도 거기에 다른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연애 편지를 많이 써서 나만 아는 연필이 없다니까요. 다 왔다. 시장 근처에 이르자 그는 약속한 장소에 차를 세웠다. 내일 보자 꼬마야. 그가 차를 세워두는 곳에 들를 때마다 음료수도 마시고 그림 딱지도 얻어갈 수 있게끔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알아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큰 어른이 그토록 슬픈 얼굴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은 아주 느리게 지나갔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난 심한 장난도 치지 않았고 뒷마당 구석의 내 작은 세계에서만 살았다. 가끔씩
악마가 내 마음을 부추기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심한 욕도 하지 않았고 더는 이웃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나와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드라이브를 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차를 세우더니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다.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이게 우리 차라고요? 내 것은 모두 다 네 거야.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아, 이렇게 멋진 차의 절반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아직도 이 다음에 커서 날 죽일 생각이니? 아니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했잖아. 안 그래? 그땐 화가 나서 그랬죠. 난 절대로 아무도 못 죽여요. 집에서 닭 잡는 것도 못 쳐다봐요. 나중에 아저씨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는 식인종이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그는 펄쩍 뛸 듯이 놀랐다. 뭐라고? 식인종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니? 당연하죠.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아저씨는 척척박사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저씨한테 사전을 만들어 달라고 시내에서 온 적도 있어요. 이때까지 나한테 설명해 주지 못한 건 탄화규소 하나밖에 없어요.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식인종이 뭔지 잘 설명해 봐라. 식인종은 사람 고기를 먹는 인디언이에요. 브라질 역사책에는 포르투갈 사람을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고 있는 그 인디언들 그림이 나와요. 또 그 식인종들은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종족들도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인종들은 수염이 긴 선교사들을 좋아한대요. 그는 브라질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희한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꼬마야. 어떤 때는 겁이 다 난다니까. 그리고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말해봐라, 꼬마야. 너 도대체 몇 살이냐? 거짓말 나이요? 진짜 나이요? 당연히 진짜 나이지. 난 거짓말쟁이 친구는 싫어. 그럼 5살이에요. 거짓말 나이는 6살이고요. 5살짜리는 학교에 못 가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학교에 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두들 몇 시간만이라도 저한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저씨, 탄화규소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딱총 만들 때 쓰는 조약돌과 그림 딱지와 팽이줄과 구슬들 사이를 뒤적였다. 여기요. 인디언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꺼냈다. 머리에 깃털을 잔뜩 꽂은 미국 인디언이었다. 그 메달 뒷면에 탄화규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메달을 손에 들고 앞뒤로 돌려보았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아빠 시계에 붙어있던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 달 수 있도록 줄이 달려 있었어요. 아빠 말씀이 그 시계는 저한테 물려줄 유산이었는데 아빠가 돈이 필요해서 그걸 팔았대요. 아주 멋진 시계였는데. 팔고 남은 걸 유산으로 줬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줄은 썩은 냄새가 나서 끊어버렸어요. 그는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굉장히 복잡한 아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늙은 포르투갈 사람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기도 한단다. 그건 분명해. 이제 그만 가볼까? 난 지금이 참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얘기해봐라. 우리 정말 친구 맞죠? 친한 친구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 차도
절반은 제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완전히 내 것이 될 거다. 그럼 나는 좀채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얘기해 보거라. 뭘 그리 망설이냐? 넌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화 안 낼 거죠? 맹세하마. 우리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게 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친구라면서 왜 제가 계속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냐는 거예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부르도록 해라. 당신이라고 해도 좋고 너라고 해도 좋고. 너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민기뉴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줘야 하거든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동사 변화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당신이 낫겠어요. 화내지 않을 거죠?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 그런데 민기뉴는 누구지? 난 처음 듣는데. 민기뉴는 슈르르까예요. 그러니까 슈르르까가 민기뉴고 민기뉴가 슈르르까란 말이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민기뉴는 제 라임 오렌지 나무예요. 그 애가 굉장히 마음에 들면 슈르르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민기뉴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고 있단 말이구나. 그 애는 꽤 괴짜예요. 나랑 얘기도 하고 말이 되어서 날 태우고 벅 존스나 톰 믹스, 프레드 톰슨하고 달리기도 해요. 당신, 처음으로 당신이라 부르려니 힘이 들었지만 난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켄 마이나드를 좋아해요? 그는 카우보이 영화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저번에 프레드 톰슨이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난 그 사람 가죽 모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봐라. 내 머릿속 상상의 세계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정신이 다 산만해진단 말씀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지? 다른 하나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라고 불렀는데도 화내지 않았으니까. 저는요, 당신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싫은 건 아닌데 친구 이름으로는 좀... 아이고 맙소사,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당신을 발라다리스라고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감이 좀 안 좋기는 하지. 사실 난 마누엘이란 이름도 별로예요. 우리 아빠가 오 마누엘르 하면서 포르투갈 사람 흉내를 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 쌍놈의 자식은 포르투갈 친구가 전혀 없었나 봐. 지금 뭐라고 했니? 아빠가 포르투갈인 흉내를 낸 거요? 아니, 그 다음에 한 말, 욕말이야. 쌍놈의 자식이 갈보의 자식보다 나쁜 말이에요? 거의 같아. 그럼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런데요? 그런데요는 내가 할 말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를 발라다리스라고 하기도 싫고 마누엘이라 하기도 싫은 것 같은데 내 맘에 쏙 드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얼굴을 지어 보였다. 라디스라우 아저씨나 아니면 빵집의 다른 어른들처럼 부르고 싶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내는 척했다. 이봐, 넌 내가 아는 애들 중에서 가장 뻔뻔한 녀석이야. 날 포르투갈라고 부르고 싶다 이거야? 더 친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네가 바라는 전부냐? 그렇다면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젠 가도 되겠지? 그는 시동을 걸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차를 몰았다. 그러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차문을 열고 내게 말했다. 내려라.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를 따라 차 뒤로 갔다. 그러자 그는 차 뒤에 달린 스페어 타이어를 가리켰다. 자, 꽉 잡아. 조심해야 돼. 나는 기쁨에 넘쳐 박쥐처럼 착 매달렸다. 그는 차에 올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5분쯤 지나서 그는 차를 세우고 나를 보러 왔다. 마음에 들어? 꿈 같았어요. 그럼 됐다.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고요히 땅거미가 졌다. 멀리 가시덤불에서는 매미들의 노래가 깊어가는 여름을 알리고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좋아. 앞으로는 그 일에 대해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절대 안 할게요. 난 그저 네가 집에 잘 도착해서 친구들한테 어디에서 뭐 하다 왔는지나 잘 말했으면 좋겠다. 벌써 다 생각해뒀어요. 오늘은 교리문답에 갔었다고 말할 거예요. 목요일이잖아요. 아무튼 누가 널 당하겠냐.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낸단 말이야. 나는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팔에 머리를 기댔다. 뽀르뚜가. 난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알지요? 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여길 이렇게 접어. 그런 다음 접은 자리를 칼로 잘 잘라. 칼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종이를 갈랐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남겨놓고 가늘게 풀을 잘 칠해. 이렇게. 나는 또똑과 형에게 종이 풍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풀을 다 칠하자 또똑과 형은 빨래 집게로 위쪽 주둥이를 집었다. 잘 마른 다음에 입을 만들어야 돼. 알았냐, 이 바보야? 알겠어. 우리는 부엌 문지방에 앉아 종이 풍선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풍선은 좀처럼 마르지 않았다. 그러자 또똑과 형은 마치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설명을 늘어놓았다. 여러 조각으로 된 오렌지 모양 풍선은 어려워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만들어야 해. 너처럼 초보는 두 조각 풍선을 만들어야 돼. 그게 더 쉬워. 형, 내가 혼자 풍선을 만들 테니까 입은 형이 만들어줄래? 너 하는 거 봐서. 형은 흥정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이었다. 아마 내 구슬이 아니면 갑자기 많아진 내 그림딱지를 탐내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해, 형. 형 대신에 싸움까지 했는데. 좋아. 처음이니까 이번은 공짜로 해줄게. 그런데 네가 이번에 못 배우면 그 다음엔 국물도 없어. 알았어. 그 순간 나는 풍선 만드는 법을 철저히 배워서 앞으로는 형이 내 풍선에 손도 못 대게 해야겠다고 맹세했다. 그러자 종이 풍선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반드시 내 손으로 만든 풍선이어야 했다. 뽀르뚜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내 손에서 흔들리는 풍선을 보면 슈르르까가 얼마나 놀라워할까? 나는 그런 생각에 푹 빠져 양쪽 주머니에 그림딱지와 구슬을 가득 집어넣고 밖으로 나갔다. 은종이 두 장을 사야 했기 때문에 딱지와 구슬을 되도록 싼 값에 팔 작정이었다. 야, 얘들아, 구슬 안 살래? 1도스당에 구슬 5개 줄게. 가게에서 금방 산 것처럼 새 거야. 그러나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 1도스당에 딱지 10장 줄게. 로따 아줌마네 가게에서도 이렇게 싸게 팔지는 않아.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프로그레스 거리를 누비며 소리쳐보고 까빠네마 공작거리를 종종거리며 다녀보아도 헛수고였다.
진진이 할머니 댁에 가볼까? 혹시나 하여 가보았지만 할머니는 관심조차 없었다. 내겐 딱지나 구슬 따위는 필요가 없단다. 네가 갖고 있는 편이 낫지. 어차피 내일 와서 또 사라고 할 텐데. 할머니도 돈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와 내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먼지 때문에 아주 더러워져 있었다. 저물고 있는 해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제제! 제제! 비리끼뉴가 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사방으로 널 찾아다녔어. 너 뭐 팔고 있지? 나는 주머니를 흔들어 찰랑하고 구슬 소리를 냈다. 여기 좀 앉자. 우리는 함께 앉았다. 나는 땅바닥에 물건을 펼쳐 보였다. 얼마야? 1도스당에 구슬은 5개, 딱지는 10장. 비싸다. 귀찮게 굴고 있네. 도둑놈 같으니라고. 남들은 그 돈에 딱지는 5장, 구슬은 3개밖에 안 주는데. 나는 물건들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기다려봐. 골라도 돼?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300 케이스. 200 케이스 정도는 쓸 수 있어. 좋아. 그럼 구슬 6개랑 딱지 12장 줄게. 나는 재난과 기아 상점으로 날듯이 달려갔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손님은 오를란도 아저씨뿐이었는데 계산대에서 주인과 잡담을 하고 있었다. 이 상점은 공장의 작업 종료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나올 때만 겨우 꽉 찼다. 아저씨, 은종이 있어요? 돈은 가져왔냐? 돈은 내 아버지 앞으로는 외상이 안 된다. 나는 잠자코 동전 두 개를 꺼내 보였다. 장미색하고 호박색 뿐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연날리는 시기라서 남은 게 별로 없다. 하지만 다를 게 뭐 있니? 무슨 생연이든 다 올라가잖아. 안 그래? 연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종이풍선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 첫 번째 풍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낭비할 새가 없었다. 쉽고 프랑코 아저씨 가게까지는 뛰어간다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거라도 주세요.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나는 의자를 탁자 가까이 당겨놓고서 루이스 왕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를 위에 올려놓았다.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제재 형은 이제부터 아주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야. 네가 크면 공짜로 가르쳐 줄게. 어느새 날이 어스름해졌다. 우리는 열심히 풍선을 만들었다. 공장에서는 사이렌이 울렸다. 서둘러야 했다. 잔디라 누나가 벌써부터 식탁에 접시를 놓고 있었다. 누나는 다른 식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저녁을 먼저 차려주곤 했다. 제제, 루이스. 누나는 우리가 무른두거리에 나가 노는 것도 아닌데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루이스를 의자에서 내려주며 말했다. 너 먼저 가. 곧 갈 테니까. 형 빨리 와. 안 그러면... 알았어. 곧 갈게. 저 마녀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남자친구들 중 하나와 싸운 모양이었다. 거리의 끝집에 사는 친구일까? 아니면 첫 번째 집에 사는 친구일까? 나를 골탕 먹이려는 듯이 풀이 마르면서 자꾸 손가락에 들러붙어 일이 더욱 더디어졌다. 누나의 부르는 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풍선을 만들기에는 날이 너무 어두워져 있었다. 제제! 맙소사, 이제 볼장 다 봤군. 누나는 화가 잔뜩 나서 쫓아왔다. 내가 내 식모인 줄 알아? 빨리 와서 먹어. 누나는 거실로 들어와 내 귀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나를 끌고 가서 식탁에다 밀어붙였다. 나는 기분이 확 상했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내 풍선 마저 만들 거야.
나는 그곳을 나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누나가 맹수로 돌변했다. 누나는 내 쪽으로 오는 대신 탁자로 갔다. 그러자 모든 것이 정말 한낮의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풍선은 갈갈이 찢겨 종이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누나는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난 맥이 풀려 멍하니 서 있었다.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식당 가운데로 나를 집어던졌다. 사람이 말로 하면 좀 들어야지. 그러자 악마가 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반항심이 태풍처럼 나를 휘감았다. 나는 분을 참지 못하여 한바탕 터뜨렸다. 네가 뭔지 알아? 넌 갈보야. 누나가 내 앞에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눈동자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어디 용기 있으면 다시 말해봐. 나는 한자 한자 끊어가며 다시 말했다. 갈, 보. 그러자 누나는 옷장 위에 있던 가죽 장갑을 집어 사정없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등을 돌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 아픔보다는 분노가 더 크고 심했다. 갈보, 갈보야, 갈보 계집애. 누나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고 내 몸은 불덩이 같은 고통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안토니오 형이 들어왔다. 형은 나를 때리다가 지친 누나를 거들었다. 날 죽여라, 살인자. 날 죽이고 감옥에 나가라. 누나는 내가 옷장을 붙들고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렸다. 갈보, 갈보 계집애. 또떡과 형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입 닥치지 못해, 제재. 어떻게 누나한테 그런 욕을 할 수 있어? 전혀는 갈보야. 살인자라고. 갈보 계집애. 그러자 형은 눈, 코, 입을 가리지 않고 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특히 입을 심하게 때렸다. 나를 구해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글로리아 누나였다. 누나는 호제나 아주머니네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비명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었다. 누나는 질풍처럼 방으로 뛰어들었다. 내 얼굴이 피범벅이 된 것을 보고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누나는 또똑과 형을 옆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언니라는 사실도 개의치 않고 잔디라 누나까지 떠밀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숨만 헐떡이고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나를 침대로 데려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이 광경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루이스 왕이 안방에 숨어서 엉엉 울고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가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너희들 언젠가 이 애를 잡고 말 거야. 두고 봐. 이 인정머리 없는 괴물들 같으니. 누나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소금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왔다. 또똑과 형이 슬그머니 침실로 들어왔지만 누나는 형을 내쫓았다. 어서 나가지 못해? 이 비겁한 놈아. 누나는 제가 욕하는 걸 못 들어서 그래. 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너희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겠지. 내가 나갈 때만 해도 조용히 앉아서 풍선을 만들고 있었는데. 인정머리 없는 것들. 어떻게 제 동생을 이렇게 팰 수가 있니? 누나가 내 피를 닦아주었다. 나는 그때 부러진 이빨 한 개를 뱉었다. 이것이 화산에 불을 댕긴 꼴이 되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나 봐라. 이 겁쟁이 녀석아. 제 싸움에도 겁이 나서 얘를 내보내기나 하고. 이 거지 같은 놈. 아홉 살이나 먹은 게 아직도 침대에다 오줌이나 싸고. 아침마다 내 녀석이 서랍 속에 숨겨두는 오줌 싼 바지랑 침대 시트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까 보다. 누나는 방 밖으로 모두 쫓아내고 문을 잠갔다. 방 안이 캄캄하여 누나는 불을 켰다. 그리고 내 윗도리를 벗겨 몸의 얼룩과 상처를 닦아주었다. 아프지, 아가? 이번엔 진짜 아파. 아주 살살할게, 귀염둥이야. 마를 때까지 조금만 엎드려 있어. 안 그러면 옷이 달라붙어서 아플 거야.
그런데 정말 아픈 곳은 얼굴이었다. 상처도 아팠지만 이유 없이 몹시 얻어맞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은 더욱 아팠다. 내가 얼마간 안정을 되찾자 누나는 내 곁에 누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누나도 알 거야.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내가 나쁜 짓을 했다면 맞아도 싸. 하지만 난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내 풍선이 망가져서 가장 슬퍼. 정말 멋지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루이스한테 물어봐. 내 말 믿어. 아주 멋지게 되어가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일 진진이 할머니네 가서 다시 종이를 사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선을 만들어줄게. 너무 멋있어서 별들도 질투하게 될 거야. 소용없어 누나. 첫 번째 풍선은 한 번밖에 못 만들어. 첫 번째 풍선을 잘 만들지 못하면 그걸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언젠가는 내가 널 데리고 이 집에서 멀리 떠날 거야. 우리는 누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진진이 할머니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어차피 별다를 것 없는 지옥이었다. 누나가 처음으로 내 라임 오렌지 나무와 환상의 세계에 참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널 톰 믹스나 벅 존스의 목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난 프레드 톰슨이 더 좋아. 그럼 그리로 가자. 우리는 의지할 곳 없는 기분이 들어 함께 나지막이 울기 시작했다.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이틀 동안 포르투갈을 보러 갈 수가 없었다. 식구들은 나를 학교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잔인한 매질로 엉망이 된 내 몰골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얼굴이 붓기가 빠지고 터진 입술이 아물어야 내 생활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그저 동생과 함께 민기뉴 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두려웠다. 아빠는 잔디라 누나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욕을 한다면 나를 가루로 만들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다. 내 라임 오렌지 나무 그늘 속에 있을 때가 그나마 마음이 가장 편했다. 거기서 포르투가가 내게 사준 많은 딱지들을 보기도 하고 루이스 왕에게 인내심을 갖고 구슬치기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지금은 좀 서툴러도 곧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포르투가가 너무 보고 싶었다. 포르투가는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그의 포르투갈식 말투가 그리웠다.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은 상대방을 너라고 부르려면 문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보기 좋게 그을린 그의 얼굴과 언제나 말쑥한 감색 양복, 방금 서랍에서 꺼낸 것처럼 빳빳하게 풀을 먹인 셔츠의 칼라와 체크무늬 조끼, 심지어는 소매 단추에 달린 단 모양 장식까지. 그의 모든 것이 그리웠다. 곧 있으면 나을 거야. 아이들 상처는 결혼하면 병이 낫는다는 속담보다 빨리 나오니까. 그날 밤 아빠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집에는 일찍 잠이 든 루이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가 시내에서 돌아오고 있을 시간이었다. 엄마는 공장에서 야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일요일에나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빠 가까이에 있기로 했다. 그래야만 장난을 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빠는 흔들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있었다. 면도를 잘 하지 않아 늘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도 늘 지저분했다. 돈이 없어 친구들과 카드놀이 하러도 가지 못한 것 같았다. 불쌍한 아빠. 엄마가 집세를 벌려고 일을 나간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게다가
랄라 누나마저도 공장에 다녀야 할 형편이니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마다 우린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는 또 얼마나 실망했을까. 나는 문지방에 걸터앉아 벽을 기어오르는 하얀 벌레의 숫자를 세다가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의 얼굴은 크리스마스 때만큼이나 슬퍼 보였다. 아빠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노래를 불러주는 건 어떨까? 내가 조용한 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면 아빠의 근심도 조금은 풀릴 것 같았다. 나는 머릿속에서 내가 아는 노래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리오발도 아저씨에게 배운 지 얼마 안 된 노래 하나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탱고였다. 내가 여태 들었던 탱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벌거벗은 여자를 원해. 밝은 달빛 아래서 여자의 몸을 갖고 싶어. 제제. 네, 아빠. 나는 벌떡 일어섰다. 노래가 아빠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듣고 싶은 건가 보다. 그게 무슨 노래니? 나는 다시 불렀다.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그따위 노래를 누가 가르쳐줬어? 미친 사람처럼 아빠의 눈에서는 불똥이 튀고 있었다. 아리오발도 아저씨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아리오발도 아저씨의 조수라는 것을 아빠가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다시 불러봐라. 요새 유행하는 탱고예요.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아빠의 손이 내 뺨을 후렸다. 다시 불러봐.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또다시 아빠의 손이 날아들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디 계속해봐라.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내 얼굴은 얼얼함으로 거의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내 눈은 아빠의 손찌검에 따라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나는 노래를 그만둬야 할지 아빠가 시키는 대로 계속 불러야 할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픈 가운데서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것이 내가 맞는 마지막 매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빠가 손을 잠시 거두고 노래를 더 불러보라고 소리쳤지만 난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경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 대신 경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살인자, 날 죽여라. 날 죽이고 감옥에 나가라. 아빠는 화가 울컥 치밀었는지 흔들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었다. 그 허리띠에는 쇠고리가 두 개 달려 있었다. 아빠는 미친 듯이 욕을 했다. 개새끼, 쓰레기 같은 놈, 제 애비한테 욕을 해? 허리띠가 끔찍한 힘으로 내 몸을 휘감았다. 허리띠는 마치 천 개의 손가락이 달린 것처럼 내 몸 구석구석을 찾아 때리고 있었다. 나는 벽 한 모퉁이에 고꾸라졌다. 아빠가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나를 구하러 나선 글로리아 누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렸다. 글로리아 누나, 나와 닮은 유일한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 아무도 글로리아 누나에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누나는 아빠의 손을 꽉 부여잡으며 매질을 말렸다. 아빠, 아빠, 차라리 절 때리시고 얘는 제발 그만 때리세요. 아빠는 식탁 위로 허리띠를 내던졌다. 그리고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 올렸다. 그러더니 나와 자신이 불쌍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난 얘가 날 놀리는 줄 알았다. 내 말을 일부러 듣지 않는 줄 알았어.
글로리아 누나가 나를 안아 올렸을 때 나는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온몸이 열로 후끈거렸다. 엄마와 글로리아 누나가 내 머리맡에 앉아 나를 다독여 주었다. 거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진진이 할머니까지 와 있는 것 같았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쑤셨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의사를 부르려다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어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글로리아 누나가 직접 끓인 수프를 가져와 내게 먹이려 했다. 숨도 쉬기 어려웠으니 삼키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계속 졸음이 쏟아졌다. 잠에서 깨어보면 아픔이 조금은 가신 것 같기도 했다. 글로리아 누나와 엄마가 계속 나를 지켰다. 엄마는 내 곁에서 밤을 새우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일 나갈 준비를 하려고 일어섰다. 엄마는 일을 나가야만 했다. 엄마가 다녀오마 하는 인사를 하러 들어왔을 때 나는 엄마의 목을 꼭 껴안았다. 괜찮을 거야, 아가. 내일이면 다 나을 거야. 엄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말을 꺼냈다. 엄마,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 풍선처럼 됐어야만 했어요. 엄마는 가만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모두들 제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제제, 너는 다만 가끔씩 장난이 좀 심할 뿐이야. 내가 다 낫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내 마음이 상한 이유는 아픔이나 매 때문이 아니었다. 식구들은 의심이 갈 정도로 내게 잘해주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잃은 것처럼 허전했다. 나를 다시 예전의 나를 되돌려주고 사람과 그들의 선한 마음을 믿게 해줄 중요한 무엇인가가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아주 조용히 지냈다. 아무 의욕 없이 민기뉴 곁에 멍하니 앉아 무관심하게 삶을 바라보았다. 민기뉴와 말을 주고받는 것도 싫었고 그가 하는 이야기도 시시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동생이 내 곁에 있도록 하는 것뿐이었다. 단추들을 온종일 올렸다 내렸다 하며 동생이 좋아하는 빵지 아숙가루 바위산 케이블카 놀이를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다. 나도 어렸을 적엔 동생처럼 이 놀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정한 눈빛으로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딱지 뭉치나 구슬주머니를 내 가까이 놓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어지간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영화 구경도 구두 닦기도 시들했다. 내 가슴 속에서 슬픔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이유도 모른 채 모질게 얻어맞은 짐승처럼. 글로리아 누나는 내 환상의 세계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없어. 모두 사라졌어. 프레드 톰슨과 그 친구들 얘기였다. 누나는 내 마음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도 내가 무엇을 결심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는 영화를 바꾸어야 했다. 카우보이 영화나 인디언 영화는 더는 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는 어른들이 말하는 애정영화를 볼 작정이었다. 입 맞추고 포옹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 말이다. 나같이 매만 맞고 사는 인간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봐둘 필요가 있었다. 드디어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되었다. 집을 나섰지만 학교로 향하지는 않았다. 나는 뽀르투가가 일주일 동안 우리 차를 타고 와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려달라고 하면 다시 나를 기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나타나지 않아 틀림없이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어도 나를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하느님 말고는 아무도 우리의 우정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역 맞은편 빵집 옆에 그 멋진 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제야 내 마음 속에서 한 줄기 행복의 빛이 되살아났다. 내 마음은 그리움보다 더 앞서 달려갔다. 이제 진짜 친구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역 입구에서 우렁찬 기적 소리가 울려와 나는 깜짝 놀랐다. 망가라 치바였다. 거만하고 난폭한 철로의 주인이었다. 늠름한 모습으로 갱량을 흔들면서 나는 듯이 지나갔다. 창가 쪽에 앉은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껏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어릴 땐 망가라 치바를 구경하며 끝없이 손을 흔들어주곤 하였다. 이제 그런 짓을 할 사람은 루이스뿐이었다. 나는 빵집 탁자 사이를 훑으며 그를 찾았다. 그는 거기 있었다. 빵집에 들어서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끝에 놓인 탁자에 등을 지고 앉아 있었다. 웃옷을 입지 않아 멋진 체크무늬 조끼와 깨끗한 셔츠의 소매가 보였다. 나는 기운이 빠져 그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 라디스라우 아저씨가 그에게 내가 왔음을 알렸다. 뽀르뚜가, 누가 왔는지 좀 봐.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활짝 개었다. 그는 팔을 벌려 나를 아주 오랫동안 안아주었다. 그래, 오늘은 어쩐지 네가 올 것 같더라. 그리고 한참 동안 나를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이 도망쟁이야.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 많이 아팠어요.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종업원에게 손가락 신호를 보냈다. 음료수와 케이크가 나왔는데도 난 손을 대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받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기운은 없고 슬프기만 했다. 먹기 싫어? 대답이 없자 뽀르뚜가는 내 얼굴을 받쳐들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내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였다. 왜 그러는 거야? 꼬마 친구, 말해봐. 난 네 친구잖아. 안 돼요. 여기선 못하겠어요. 라디스라우 아저씨가 알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는 딱 한마디만 하기로 했다. 뽀르뚜가, 아직도 저 차가 우리 차인가요? 물론이지. 아직도 못 믿겠니? 저하고 드라이브 가줄래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나가자. 아까보다 더 많은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본 그는 내 팔을 잡고 차로 데려갔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나를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돈을 치르러 빵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와 라디스라우 아저씨 일행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저의 집에선 저 애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도 저렇게 예민한 애는 처음이야. 솔직히 말해봐, 뽀르두가. 자네 저 녀석을 정말 좋아하는 거야?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영리하고 귀여운 꼬마야. 그는 차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어디로 갈까? 일단 여기서 나가요. 무른두 거리도 좋고요. 가까우니까 휘발유도 적게 들 거예요. 그가 웃었다. 어른들이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니?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든지 절약해야 한다고 배웠다. 모든 것이 비쌌고 돈이 많이 들었다. 차를 모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름다운 초록빛 숲을 샛길로 들어서자 그는 차를 세웠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어 나를 허전하게 했던 마음 착한 사람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뽀로뚜가, 제 얼굴 좀 자세히 봐주세요. 아니, 얼굴 말고 주둥이요. 우리 식구들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래요. 그리고 삐나제 인디언에다가 악마의 새끼라서 주둥이를 가졌대요. 난 내 얼굴이 보고 싶은데. 그래도 잘 보세요. 매 맞은 데가 아직도 부어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뽀르뚜가의 눈은 놀라운 반, 가여운 반으로 휘둥그레졌다. 뭐 때문에 이 지경이 되도록 때린 거야? 나는 한 줄도 보태지 않고 전부 이야기해 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눈물이 솟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애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 아직 여섯 살도 안 된 애인데. 오, 하느님 맙소사. 난 왜 그런지 알아요. 쓸모없는 애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못돼서 크리스마스에도 착한 아기 예수처럼 되지 못하고 못된 새끼 악마가 됐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 넌 아직도 천사야. 심한 장난꾸러기는 맞지만. 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난 너무 못된 애라서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요. 저번에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드라이브 하자고 한 거예요.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얼마나 속상해하는지도 알고요. 엄마는 새벽에 나가요. 살림에 보태려고 영국 사람이 하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해요. 엄마는 압박붕대를 메고 다녀요. 실타래 상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랄라 누나는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공장에 나가요. 이런 일들은 모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날 그렇게 심하게 때릴 것까지는 없었는데. 저번 크리스마스에 아빠한테 마음대로 때려도 좋다고 하긴 했는데 이번엔 정말 너무하셨어요.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맙소사, 너처럼 어린애가 어쩜 그렇게 어른들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지?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봤다. 그는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우린 친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얘기해보자. 너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등에서 식은땀이 다 흐른다니까. 어쨌든 누나한테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욕을 아예 해서는 안 돼. 알겠니? 하지만 전 이렇게 어리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복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더욱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뽀르뚜가, 응? 당신은 제가 욕하는 게 싫어요? 무조건 싫다. 알았어요. 제가 죽지 않는다면 앞으로 욕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요. 좋아. 그런데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뽀르뚜가는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내가 나를 믿는다니까 나머지 사건도 알아야겠다. 노래 사건은 뭐냐? 그 탱고 어쩌고 하던가 말이야.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는 알았니? 당신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히는 몰랐어요. 전 뭐든지 들으면 외우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내용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날 자꾸자꾸 때렸어요. 뽀르뚜가, 걱정 마세요. 나는 엉엉 울었다. 걱정 마세요. 죽여버릴 거니까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내 아빠를 죽이겠다고?
예, 죽일 거예요. 이미 시작했어요. 박전수의 권총으로 빵 쏘아 죽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상상력 한번 대단하다, 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측은한 마음은 숨기지 못했다. 그런데 넌 나도 죽이겠다고 했잖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반대로 죽였어요. 내 마음에서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죽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뽀르뚜가. 당신은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 저한테 딱지랑 음료수랑 케이크랑 구슬 같은 거를 사줘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니다. 모두가 널 사랑해. 내 어머니나 아버지도, 글로리아 누나와 루이스 왕도 그렇고. 설마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잊은 건 아니겠지? 민기뉴라고 했나? 그리고 슈르르까예요. 그래, 그래. 지금은 달라요, 뽀르뚜가. 슈르르까는 그저 꽃 한 송이 피울 줄 모르는 어리고 보잘것없는 라임 오렌지 나무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안 그래요. 당신은 제 친구고, 그래서 우리 차로 드라이브하러 오자고 한 거였어요. 얼마 안 있으면 당신 혼자만의 차가 될 테지만, 사실 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작별? 예, 당신도 알겠지만 난 아무래도 쓸모없는 아이잖아요. 이제 나도 매 맞고 귀 잡히는데 지쳤어요. 더는 주둥이란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요. 목이 메어오기 시작했다. 말을 마치려면 용기를 내야 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아니요. 이번 주 내내 생각해봤는데요. 오늘 밤에 망가라치 바에 뛰어들기로 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그의 품 안에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안 돼.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넌 앞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데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죄를 짓는 거야.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마. 네가 그러면 난 어떡하니?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날 사랑한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다시는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그는 뒤로 조금 물러앉아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손등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난 널 무척 사랑한단다, 꼬마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자, 이젠 웃어봐야지. 그의 고백으로 마음이 반쯤은 누그러졌다. 그래서 이내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다 잊게 될 거야. 넌 연날리기 챔피언도 되고, 구슬치기 왕도 되고, 벅 존스처럼 훌륭한 카우보이도 될 거야. 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뭔데요? 토요일에 인간 따뚜에 사는 내 딸아이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아. 그 애가 남편하고 빠켓다 섬에 며칠 놀러 간다는구나. 그래서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관두에 낚시나 하러 갈까 하는데 같이 갈 만한 친구가 없어. 너하고 같이 가면 좋겠는데. 내 눈에 활기가 되살아났다. 절 데리고 갈 건가요? 내가 가고 싶다면 억지로 가자는 건 아니고. 나는 대답 대신 면도한 그의 얼굴에 내 볼을 대고 목을 꼭 껴안았다.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고 비극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아름다운 곳이야. 점심을 싸가지고 가자. 넌 뭘 가장 좋아하지? 당신이요, 뽀르뚜가. 소시지, 계란, 바나나 같은 거 말이야. 뭐든지 다요. 우리 집에선 가려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같이 가는 거다. 놀러 갈 생각을 하면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러나 기쁨 가운데서도 걱정이 있었다. 하루 종일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집엔 뭐라고 할래? 아무 핑계나 대지요 뭐. 나중에 들키면? 이번 달엔 아무도 날 못 때려요. 식구들이 글로리아 누나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글로리아 누나는 아주 무섭거든요. 누나도 나처럼 억센털 러시아 고향이에요. 식구 중에 누나만 그래요. 정말 아무도 널 못 때려? 네, 진짜예요. 때리고 싶어도 한 달쯤 지나서 내가 완전히 다 나은 다음에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잊어버리는 거다. 응? 무슨 일이요? 망가라 집아 말이야. 당장에 그러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다행이다. 나중에 라디스라우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내 약속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가는 망가라 집아가 지나가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아주 밤깊은 시간에 말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 달렸다. 포장도 안 된 좁은 길이었지만 길가의 나무와 풀밭은 아름다웠다. 밝은 태양과 맑게 갠 푸른 하늘은 말할 것도 없었다. 진진이 할머니가 언젠가 기쁨은 마음속에 빛나는 태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비춰준다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 마음속의 태양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차가 아주 천천히 달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동차마저도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는 것 같았다. 너는 나하고 있을 땐 비단같이 부드럽고 착해. 네 선생님하고 있을 때도. 네 선생님 성함이 뭐라고 했지? 세실리아 빠에미어. 선생님 한쪽 눈에 점이 나 있는 건 알죠? 그는 웃었다. 그러니까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은 내가 학교 밖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지. 내 동생이나 글로리아랑 있을 때도 넌 아주 착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도 장난이 돼버려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걸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악마가 내 귀에다 대고 나쁜 일을 불어넣나 봐요. 안 그러면 에드문드 아저씨 말처럼 어떻게 그 많은 장난을 혼자서 만들어내겠어요? 에드문드 아저씨한테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말했나요? 안 했죠? 안 했다. 여섯 달쯤 전이었어요. 아저씨는 북부지방에서 쓰는 그물 침대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엄청 비싸게 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갈보자식. 어? 뭐라고? 그러니까 그 악랄한 인간이 자고 일어나면 그물을 걷어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올이라도 떼어갈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할머니 집에 갔었어요. 마침 할머니는 제가 들어오는 걸 못 봤어요. 안경을 콧등에 올려놓고 신문 광고를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구아버 나무를 살펴봤는데 열매가 안 열렸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오렌지 나무와 울타리 사이에 그물 침대를 매달아 놓고 그 위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는 거예요. 입은 반쯤 벌리고 돼지처럼 코를 골았어요. 신문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자 악마가 막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저씨 주머니에 성냥 상자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리 없이 신문 한 조각을 찢었어요. 그리고 다른 신문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찢어놓은 신문에 불을 붙였어요. 아저씨, 나는 이야기를 멈추고 진지하게 물었다. 뽀르뚜가 볼기짝이란 말 해도 돼요? 글쎄, 거의 욕에 가까워. 자주 하면 안 좋아. 그럼 볼기짝을 말하고 싶을 땐 뭐라고 해요? 둔부라고 해라. 뭐라고요?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외워야겠어요. 둔부, 둔부. 아무튼 아저씨 둔부 아래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전 대문 밖으로 달려가 울타리 구멍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켜봤어요.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는 껑충 뛰어올라 침대를 걷어올렸어요. 진진이 할머니가 달려가서 아저씨한테 호통을 쳤어요. 그물 침대에 누워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니? 그러고는 신문이 타는 걸 보시고 아직 읽지도 않은 신문이라고 화를 내셨어요. 뽀르투가는 껄껄 웃었다. 그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보니 나도 흐뭇했다. 들키지 않았어? 안 들켰어요. 슈르르카한테만 얘기했어요. 만일 들켰더라면 제 불화를 잘랐을 거예요. 뭘 자른다고? 그러니까 절 거세시킨단 말이에요. 그는 다시 한바탕 웃어댔다. 우리는 거리를 내다보았다. 차가 지나온 길을 따라 노란 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나는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다. 뽀르투가, 당신은 저한테 거짓말한 적 없죠? 네? 무슨 말이냐, 꼬마야? 전 둔부를 찬다는 말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당신은 들어보셨어요? 그는 다시 웃었다. 정말 대단한 놈이야. 나도 들어본 적 없다. 둔부는 잊어버려. 대신 엉덩이란 말을 써라. 이젠 다른 얘기하자. 이러다간 네게 대답해 줄 말이 다 없어질 것 같다. 저 경치를 좀 봐라. 큰 나무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야. 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 그가 차를 오른쪽으로 꺾자 우리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차는 한참을 더 가다가 넓은 들판에 멈추었다. 뿌리가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이었다. 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야, 멋지다, 멋져. 벽전술을 보면 그의 평원과 초원들은 여기 발밑에도 못 온다고 얘기해 줄래요.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늘 이런 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멋진 꿈만 꾸고 머리에 잡생각 일랑 다 잊어라.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를 도와 나무 그늘까지 짐을 날랐다. 여기에 늘 혼자 오세요, 뽀르두가? 거의 언제나. 봐라, 나한테도 나무가 있단다. 이 나무 이름은 뭐예요, 뽀르두가? 이렇게 큰 나무는 세례도 줘야 한다는데. 그는 생각해보고 웃더니 다시 또 생각했다.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이 나무 이름은 까를로타 여왕이야. 이 나무도 당신한테 말을 해요? 말은 안 해. 왜냐하면 여왕은 자기 신하랑은 직접 얘기하지 않거든. 난 언제나 폐하라고 불러. 신하가 뭐예요? 여왕이 명하는 대로 복종하는 사람이지. 그럼 전 당신의 신하인가요? 그가 아주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입김에 풀밭이 흔들릴 정도였다. 아냐, 난 왕이 아니고 난 누구한테 명령도 안 해. 난 언제나 너한테 부탁만 하잖아. 하지만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가진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왕들도 당신처럼 뚱뚱해요. 트럼프에 있는 하트,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왕처럼 모든 왕들은 당신처럼 멋져요, 뽀르투가. 자, 이제 좀 서두르자.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다간 낚시는 해보지도 못하겠다. 그는 낚싯대와 지렁이가 가득 든 깡통을 챙겨놓고 나서 구두와 조끼를 벗었다. 조끼를 벗으니 더욱 뚱뚱해 보였다. 그가 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쯤에서는 놀아도 되겠다. 얕으니까. 다른 쪽은 깊으니까 가지 마라. 난 저쪽에서 낚시를 할게. 내 옆에 있으려면 조용히 있어야 돼. 말을 하면 고기들이 달아나 버리거든. 나는 앉아있는 그를 남겨둔 채 홀로 마음껏 활기치며 세상을 발견하러 나섰다.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물에 발을 담그고 한때의 두꺼비들이 물살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모래와 조약돌과 두둥실 떠내려가는 잎들을 보았다. 문득 글로리아 누나가 생각났다. 저를 놓아주세요, 샘물님. 꽃이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나를 바다로 데려가지 마세요. 그곳에선 하늘하늘 가지를 흔들었지요. 그곳에선 푸른 하늘에서 청초한 이슬방울이 떨어졌지요. 차갑고 명랑한 샘물은 소곤소곤 속삭이듯 모래밭을 달리며 꽃들을 실어갑니다. 글로리아 누나 말이 옳았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나는 진정한 삶을 노래하는 시를 보았다고 누나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진정으로 삶을 노래하는 시든 꽃이 아니라 물 위에 떨어져 바다로 떠내려가는 수많은 이파리들과 같은 것이었다. 이 강도 바다로 흐르는 걸까? 뽀르투카에게 물어볼까? 아냐, 괜히 낚시에 방해만 될 거야. 겨우 송사리 두 마리밖에 잡지 못했다. 낚시를 했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웠다. 해는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내 얼굴은 장난을 치느라, 삶에 대해 생각하느라 밝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때 뽀르투가가 나를 부르며 다가왔다. 나는 새끼 염소처럼 뛰어갔다. 꼴이 말이 아니다, 요꼬마야. 이것저것 다 하고 놀았어요. 바닥에 눕기도 하고 물장구도 쳤어요. 뭘 좀 먹자. 그런데 그 돼지 같은 꼬락서니로 먹을 수는 없지. 옷을 벗고 저기 얕은 데서 좀 씻고 나오느라. 그러나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머뭇거렸다. 헤엄칠 줄 몰라요. 몰라도 돼. 어서,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나는 계속 서 있었다. 그에게 몸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설마 내 앞에서 옷을 벗는 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다. 등을 돌려 옷을 벗기 시작했다. 우선 셔츠를 벗고 그 다음엔 멜빵 달린 바지도 벗었다. 그것들을 모두 땅바닥에 던져놓고 나서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매맞은 자국과 흉터를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목맨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플 것 같으면 물에 들어가지 마라. 이제 아프지는 않아요. 우리는 계란, 바나나, 소시지, 빵, 그리고 바나나로 만든 작은 케이크를 먹었다.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강에서 물을 마시고 까를로타 여왕 밑으로 돌아갔다. 그가 앉으려 하기에 나는 잠시 멈추라고 신호했다. 나는 가슴을 손에 얹고 나무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여왕패야, 당신의 신하 마누엘 발라다리스와 삐나제족 최고투사 대령에 싸웁니다. 폐하의 발밑에 잠시 앉는 것을 윤허하여 주소서. 우리는 웃으며 앉았다. 뽀르투가는 땅 위로 드러난 나무뿌리에 조끼를 깔아주며 말했다. 자, 이젠 한숨 자거라. 안 졸린데요? 그래도 할 수 없어. 너 같은 장난꾸러기를 저 강가에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는 내 가슴에 손을 얹어 나를 가두어 버렸다. 우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빠져나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좋은 기회였다. 만약 지금 말하지 못하면 영영 못할 것 같았다. 뽀르투가, 주무세요? 아직? 빵집에서 라디스라우 아저씨한테 했던 말 정말이에요? 글쎄, 빵집에서 라디스라우한테 한 말이 한둘이 아닌데.
제 얘기 했잖아요. 차 안에서 다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요. 널 좋아하는 것은 확실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니? 나는 그의 팔에 감긴 채 돌아 누웠다. 그리고 반쯤 잠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더 커 보였고 그래서 더 왕 같아 보였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저를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그래, 좋아해, 바보야. 그리고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이 나를 더욱 꼭 껴안았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저씨한테는 인간 따두에 사는 딸밖에 없죠? 그래. 집에도 세 장 두 개만 있고 혼자시죠? 네? 그래. 손자도 없다고 했죠? 네? 그래. 그리고 저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 그럼 왜 우리 집에 와서 아빠에게 절 달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벌떡 일어나 앉아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주었다. 너 내 아들이 되고 싶은 거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정말이냐, 꼬마야? 맹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집은 입을 하나 덜게 되는 거예요. 욕도 안 할 거고 볼기짝이란 소리도 안 할게요. 당신 구두도 닦아주고 새들도 돌봐줄게요. 착한 아이가 될게요. 학교에서도 가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될게요. 무슨 일이나 다 잘할게요. 네? 그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기뻐할 거예요. 모두들 한시름 놓을 거라고요. 글로리아 누나랑 안토니오 형 사이에 누나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북쪽에 양녀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나는 지금 부자 사촌네랑 같이 살면서 공부해요. 이제 다 컸어요. 그는 계속 잠자코 있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만약 아빠가 안 주겠다고 하면 날 사겠다고 하세요. 아빠는 돈이 한 푼도 없으시거든요. 아빠는 분명히 날 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작업 아저씨가 물건 팔 때처럼 나눠서 내도 될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나는 제자리로 돌아 누웠다. 있잖아요, 뽀르뚜가. 나를 아들로 삼기 싫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울리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얘야.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이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마. 내 말대로 하고 싶기는 한데 너를 네 엄마 아빠한테서 데려올 수는 없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도 널 아들처럼 사랑해왔지만 앞으로는 진짜 친아들로 대해주마. 나는 너무 기뻐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정말이에요, 뽀르두가? 네가 잘 쓰는 말이지만 맹세하마. 나는 우리 가족에게도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의 커다랗고 부드러운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같이 이야기하고 말처럼 탈 수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뽀르두가? 하나도. 그땐 당신도 어린애였잖아요. 그랬지.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나무를 이해하는 행운을 얻는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모든 나무들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뽀르뚜가는 다정하게 웃어 보이며 말을 이었어. 나무라고도 할 수 없었어. 포도 넝쿨이지. 네가 묻기 전에 알려주마. 넝쿨은 포도의 줄기를 말하는 거야. 포도가 열리는 나무 말이야. 굵은 줄기가 구불구불 올라가는 나무지.
그것들이 정말 아름다울 때는 수학기야. 아저씨는 수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어. 그리고 포도주는 착즙기로 짜내지. 그리고 다시 착즙기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 이렇게 아저씨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었어. 에드문드 아저씨처럼 아주 능숙하게. 더 얘기해 주세요. 재미있니? 굉장히 재미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85만 2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리면서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기름이 많이 들 텐데? 그게 문제예요. 그는 풀을 가리키며 겨울엔 건초가 되고 치즈도 만들게 해준다고 말했어. 아참, 그는 치즈를 치즈라고 발음해. 아저씨는 어떤 말들을 포르투갈식으로 발음하는데 그게 더 멋있게 들려. 그는 설명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조용하고 아득한 그곳에서 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필리아델라야. 그것은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뜨라스, 우스, 몬테스 지역 몽헤알 근처에 있어. 그때야 나는 아저씨가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알아차렸어. 그런데 아저씨 얼굴은 뚱뚱해서 그런지 주름살도 별로 없고 윤기가 흐른다니까. 아무튼 묘한 기분이 들었어. 진심이세요? 내가 섭섭해한다는 것을 눈치챘나 봐. 바보야, 한참 나중 얘기야. 어쩌면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저는요? 당신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바보같이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 하지만 사람이라면 가끔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 꿈속에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는 흡족해서 웃었어. 포르투가, 당신은 내가 꾸는 모든 꿈에 나온단 말이에요. 톰 믹스나 프레드 톰슨하고 초록빛 평원을 달릴 땐 당신이 지치지 않도록 역마차를 빌린 적도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당신은 언제나 함께 가요. 그런데 가끔 수업 시간에 교실 문을 보고 있으면 언젠가 당신이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맙소사, 너처럼 정이 많은 아이는 처음 봤다. 하지만 나한테 너무 정을 붙여도 안 돼. 알겠니? 나는 민기뉴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었다. 민기뉴는 나보다 더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하지만 슈르르까, 그는 내 아빠가 된 뒤로 고슴도치 아빠처럼 돼버렸어.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귀엽다고 생각해. 그런데 다른 어른들처럼 얘기하지는 않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가 잘 나갈 거래. 하지만 이렇게 집에만 있잖아. 나는 민기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준 것만큼 언제나 사랑을 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있잖아 민기뉴, 난 애를 12명 낳을 거야. 거기다 12명을 또 낳을 거야. 알겠니? 우선 첫 번째 12명은 모두 꼬마로 그냥 있게 할 거고 절대 안 때릴래. 그리고 다음 12명은 어른으로 키울 거야.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야지.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나무꾼? 그럼 좋아. 여기 도끼하고 체크무늬 셔츠가 있다. 넌 서커스단의 조련사가 되고 싶다고? 알겠다. 여기 채찍과 제복이 있다. 그럼 크리스마스엔? 그렇게 애들이 많은데 다 어떡할 거야? 민규뉴는 걱정도 많지. 그렇다고 이 순간에 말을 끊다니. 크리스마스가 되면 난 돈을 많이 벌어서 밤이랑 개암나무 열매를 한 트럭 살 거야. 호도랑 무화과 열매랑 건포도도. 장난감은 너무 많아서 가난한 이웃 친구들에게 빌려줄 정도가 될걸. 이 다음에 크면 부자가 될 거야. 엄청난 부자. 거기다 복권도 당첨될 거고. 민규뉴를 흘겨보며 내 말을 가로챈 것을 꾸짖었다. 애들 얘기 좀 끝내자. 그래, 얘야,
넌 카우보이가 되겠다고? 여기 안장하고 채찍이 있다. 망가라지바의 기관사가 되겠다고? 여기 모자랑 호루라기가 있다. 호루라기가 어떻다고? 제제, 그렇게 늘 혼자 중얼대다가 너 미쳐버리겠다. 또또가 형이 다가와 내 곁에 앉았다. 그리고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병뚜껑과 헝겊으로 장식된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얻어내려는 속셈이 있는 게 뻔했다. 제제, 400 케이스만 빌려줄래? 싫어. 너 돈 있잖아. 그렇지? 있어. 근데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빌려주기 싫다고 그러는 거야? 뜨라스 우스 몬테스로 여행 가려면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 그건 또 무슨 말라비틀어진 소리냐? 말 못해.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 거야. 그래도 400케이스는 못 빌려줘. 넌 구슬 따먹기 왕이잖아. 백발백중이잖아. 내일 구슬치기 해서 많이 따서 팔면 되잖아. 그럼 순식간에 그까지 400케이스는 벌 텐데. 그래도 싫어.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아무한테도 찝쩍거리지 않고 얌전히 있으니까. 나도 싸우기 싫어. 그런데 우리 집 식구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 이렇게 감정도 없는 괴물로 변한 거야. 괴물이 아니야. 감정 없는 혈거인이지. 뭐라고? 혈거인. 에드문드 아저씨가 잡지에 난 사진을 보여줬어. 그건 손에 막대기를 든 털복숭이 원숭이야. 아주 먼 옛날에 동굴에 살았던 사람인데 뭐더라? 동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 외국말이라 까먹었어. 너무 어려워서. 에드문드 아저씨는 네 머릿속에 그런 거지 같은 걸 좀 그만 넣어야 돼. 그나저나 돈 빌려줄 거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너무한다, 제제. 우리가 같이 구두 닦기 할 때 네가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돈을 나눠준 거 기억 안 나? 또 내가 지쳤을 때 내 구두 닦기 통을 얼마나 많이 들어줬냐? 그건 사실이었다. 또또가 형은 내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결국에는 빌려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 빌려주면 놀라운 소식 두 가지 알려줄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내 라임 오렌지 나무가 내 타마린드 나무보다 훨씬 예쁘다고 말해줄게. 정말 그렇게 말할 거야? 이미 말했잖아.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동전을 흔들었다. 그럼 그 두 가지 말해봐. 있잖아, 제제. 우린 더는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돼. 아빠가 산뚜 알레이슈 공장 지배인으로 가게 됐거든. 우린 다시 부자가 되는 거야. 흐하하하. 넌 기쁘지 않냐? 기뻐. 아빠한테는 잘된 일이야. 그런데 난 방구실을 안 떠날 거야. 난 진진이 할머니에서 살래. 여기서 살다가 뜨라스 우스 몬테스로 갈 거야. 알겠어. 넌 우리랑 같이 가느니 차라리 진진이 할머니네서 따분하게 살겠다. 이거지? 응. 형은 죽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거야. 또 하나는 뭐야? 여기선 얘기 못해.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 우리는 그곳을 떠나 화장실 옆으로 갔다. 그래도 형은 최대한 작은 소리로 소근거렸다.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 제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시청에서 길을 넓힌대. 모든 집의 뒤뜰까지 길을 넓힌대. 그래서? 영리한 애가 아직도 감을 못 잡았어? 길을 넓히려면 저기 있는 모든 걸 뒤엎어야 돼. 형은 내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있는 쪽을 가리켰다. 나는 울듯이 입을 삐죽이 내밀었다. 거짓말이지, 형. 그렇지? 그렇게 울려고 할 것까지는 없어. 아직 멀었으니까. 내 손가락들은 신경질적으로 주머니 속에 동전들을 셌다.
거짓말이야. 그렇지, 또또까 형. 아니야, 진짜야. 하지만 너 사나이야, 아니야? 사나이야. 그래도 바보처럼 눈물이 흘러내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난 형의 허리를 부여잡고 애원했다. 형은 내 편이 될 거지? 그렇지, 또또까 형.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싸울 거야. 아무도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 우리가 막자. 그러니까 이젠 돈 좀 빌려줘. 뭐 할 건데? 너 아직 방구극장에 못 갔지? 거기서 타잔 영화 하는데 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 난 500헤이스짜리 동전을 꺼냈다. 그리고 셔츠 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돈을 건넸다. 거스름 돈은 형 가져. 사탕 사 먹어.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 앞으로 갔다. 말할 기분이 들지 않아 타잔 영화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난 어제 이미 그 영화를 봤다. 뽀르투가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가고 싶니?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방구극장 출입 금지인데요, 뭘. 그리고 못 들어가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웃었다. 그 영리한 머리로도 아직 방법을 못 짜냈어? 못 짰어요, 뽀르투가. 하지만 어른이랑 같이 가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그 어른이 나였으면 하는 거지? 내 얼굴은 기쁨으로 활짝 개었다. 일을 어쩐다? 난 일을 해야 하는데, 얘야. 이 시간엔 붐비지도 않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차에서 조는 대신에 표범이랑 악어랑 고릴라랑 싸우는 타잔 보러 가요.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프랑크 머릴이래요. 여전히 그는 주저했다. 넌 망나니잖아. 만사에 잔꾀도 많고. 딱 두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당신은 돈이 많잖아요, 뽀르투가. 좋다. 가자. 하지만 걸어서 가자. 난 차를 여기 주차장에 세워놓을 테니까. 우리는 극장으로 갔다. 매표소의 아가씨가 내게 1년 동안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내가 저 애를 책임지겠소. 그리고 그건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이젠 저 애도 철이 들었어요. 매표원이 나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그녀를 향해 웃어보였다. 그리고 손끝에 키스를 실어 그녀에게 날려보냈다. 명심해, 제제. 내가 장난을 치면 난 일자리를 잃게 돼. 이 이야기는 민기뉴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털어놓고 말았다.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은 아무나 나와 자기가 지은 문장을 칠판에 적어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때 문득 좋은 문장이 떠올라 손을 들었다. 제제, 나와서 해보겠니?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나갔다.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우쭐해졌다. 여러분 보세요. 반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잖아요. 내 팔은 칠판 중간에도 닿지 않았다. 분필을 집어 최대한 멋을 부려 글씨를 썼다. 머지않아 방학이 시작됩니다. 틀린 글자가 없나 하여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탁자 위에는 빈 병이 놓여 있었다. 비어있는 병. 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늘 상상의 장미가 꽂혀있는 병이었다. 선생님이 저렇게 못생기지만 않았더라도 꽃을 가져오는 학생이 이렇게까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난 내가 쓴 문장에 만족해서 자리로 돌아왔다. 방학이 되면 뽀르투가와 더 자주 드라이브를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도 글짓기를 하겠다고 나선 아이들이 몇몇 있었다. 그러나 내가 단연 으뜸이었다. 누군가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교실로 들어왔다. 지각을 한 제로니무였다. 그 애는 엉거주춤 들어와서는 바로 내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책을 꺼내 시끄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여바이에게 말을 걸었다. 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커서 만물 박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소곤대는 말 가운데 내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이 있었다. 망가라 치바에 대한 이야기였다. 차를 들이받았다고? 그래, 큰 차 있잖아. 마누엘 발라다리스 아저씨 차.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뭐라고? 망가라 치바가 쉬타 건널목에서 포르투갈 사람 차를 들이받았어. 그래서 지각한 거야. 기차가 차를 완전히 박살냈어.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 헤알렌 곳이 소방차까지 왔다니까.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제로니무는 계속 여바이의 물음에 답해주고 있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는 잘 몰라. 어린애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토하고 싶었다. 나는 책상을 벗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창백한 내 얼굴을 보고 다가온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러니 제제? 난 대답할 수가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솟았다. 나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교장실 근처에서도 상관 않고 계속 달렸다. 거리에 나와서도 히우 쌍파울로 고속도로고 뭐고 다 잊고 달렸다. 단지 그곳에 빨리 도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달렸다. 위보다도 가슴이 더 아팠다. 까지냐 길도 단숨에 달려 빠져나왔다. 빵집에 이르러 제로니무의 말이 거짓이기를 빌며 세워놓은 차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차는 없었다.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다시 달리려는데 라디스라우 아저씨의 팔이 거세게 나를 낚아챘다. 어디 가니, 제제? 내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갈래요? 가선 안 된다.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지만 그의 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진정해라, 얘야. 넌 거기 가면 안 돼. 망가라치바가 아저씨를 죽였죠? 아니야, 구조대가 금방 왔어. 차는 많이 부서졌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니? 기차가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면회를 받아도 될 정도로 회복하면 내가 널 병원에 데려다 주마. 약속할게. 자, 이젠 음료수나 좀 마시자. 그는 손수건을 꺼내 내 땀을 닦아주었다. 토하고 싶어요. 내가 벽에 기대자 그는 내 머리를 잡아주었다. 이제 좀 괜찮니, 제제?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데려다 줄까? 난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넋을 놓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아챘다. 망가라 치바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기차였다. 나는 두세 번을 더 토했다. 그러나 이런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걱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때론 엉엉 울다가 교복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닦았다. 이젠 다시는 나의 포르투갈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더는 그는 가버린 것이다. 나는 걷고 또 걸었다. 그가 포르투갈이라고 부르도록 허락하고 차에 매달리게 해준 곳에 멈춰섰다. 나무뿌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몸을 웅크렸다. 생각지도 못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아기 예수, 넌 나쁜 애야. 이번에야말로 네가 하느님이 돼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넌 왜 다른 애들은 좋아하면서 나는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해졌는데. 이제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볼기짝이란 말도 이제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기 예수, 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자른다고 했을 때도 화 안 냈어. 그냥 조금 울었을 뿐이야. 이젠 어떡해? 이젠 어떡하냐고.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아기 예수, 내 뽀르투갈을 돌려줘. 내 뽀르투갈을 다시 달란 말이야. 그러자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향해 말을 걸었다. 아마 내가 걸터앉았던 나무의 목소리 같았다. 울지 마라, 얘야. 그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밤이 되었다. 더는 토할 기운도 울 기운도 없어 엘레나 빌라스 보아스 아줌마네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데 또토카 형이 나를 발견했다. 형이 내게 말을 걸었지만 난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왜 그래, 제제? 말 좀 해봐. 그러나 난 계속 낮은 신음소리만 냈다. 그러자 또토카 형이 내 이마를 짚어보았다. 완전히 불덩이네. 무슨 일이야, 제제? 이리 와, 집에 가자. 내가 천천히 데리고 가줄게. 신음 속에서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냥 내버려 둬, 형. 나 이제 그 집에는 안 갈 거야. 집에 가야지. 우리 집이잖아. 난 그 집하고 상관없어. 모든 게 끝이야. 형은 나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내가 전혀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내 한쪽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허리를 안았다. 그리고 나를 집까지 데려와 침대에 눕혀주었다. 잔디라 누나, 글로리아 누나, 모두들 어디 있어? 형은 알라인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잔디라 누나를 발견했다. 잔디라 누나, 제재가 굉장히 아픈가 봐. 누나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또 시작이군. 사랑의 매를 맞아야. 그러자 또토과 형은 누나에게 신경질을 내며 방으로 들어왔다. 아니야, 누나. 이번엔 굉장히 아픈 것 같아. 죽을지도 몰라. 난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열은 나를 집어삼킬 듯 심했고 먹고 마시면 곧바로 토해버렸다. 나는 점점 야위어갔다. 나는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벽만 쳐다보았다. 주위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기가 싫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하늘로 가고만 싶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아예 내 방으로 옮겨와 내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불도 끄지 못하게 했다. 모두들 내게 잘해주었다. 진진이 할머니까지 우리 집에 와서 며칠을 보냈다. 또또과 형은 가끔 내게 와서 눈을 치켜뜨며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이었어, 제제. 날 믿어줘. 내가 장난친 거야. 도로 확장 공사 같은 건 하지 않아. 집안은 죽음의 장막이 내린 것처럼 조용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모두들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내 곁에서 밤을 새웠다. 아무리 그래도 난 포르투갈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웃음소리, 특이한 억양, 창밖의 귀뚜라미까지 쓱쓱 그의 면도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제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매를 많이 맞아서 생긴 아픔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유리 조각에 찔린 곳을 바늘로 꿰맬 때의 느낌도 아니었다. 아픔이란 가슴 전체가 모두 아린 그런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 팔과 머리의 기운을 앗아가고
베개 위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나는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였다. 의사를 불렀다. 파울려베르 박사가 와서 나를 진찰했다. 그는 한눈에 나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쇼크예요.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을 이겨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 누나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했다. 맞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님. 자기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잘린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저래요.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돼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봤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 애한테는 라임 오렌지 나무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특별한 아이예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조숙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모두 알아들었지만 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 약을 먹었으나 그래도 계속 토했다. 그 즈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줄지어 문병을 온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았다. 재난과 기아 상점주인은 늘어진 마리아 젤리를 갖다 주었고 에우제니아 아줌마는 달걀을 가져와 토를 하는 내 배를 낫게 해달라며 기도해 주었다. 파울리오 씨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었다. 빨리 나아야 된다, 제제. 내가 망나니 짓을 안 하니까 거리가 온통 슬픔에 잠긴 것 같지 뭐냐.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도 내 가방과 꽃 한 송이를 들고 왔다. 그것들을 보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뛰어나갔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그것뿐이었다. 가장 슬퍼한 사람은 아리오발도 아저씨였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지만 자는 척했다. 그 애가 깰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죠. 그는 앉아서 글로리아 누나에게 이야기했다. 들어보세요, 아가씨. 여기를 찾으려고 집집마다 일일이 물으며 다녔어요. 그러고는 슬프게 울먹였다. 내 어린 천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제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가씨. 저 애가 제 악보를 가져다 준 사람이 아가씨 맞죠? 아니에요? 글로리아 누나는 거의 대답을 못할 지경이 되었다. 저 꼬마는 정말 죽으면 안 됩니다, 아가씨. 저희한테 몹쓸 일이 생기면 이따위 변두리 마을엔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서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자기 얼굴에 비볐다. 눈을 떠봐라, 제제. 빨리 나아야지. 그래서 나랑 다니며 노래를 불러야 할 것 아니냐. 난 거의 하나도 팔지 못했어. 사람마다 물어본단다. 어이, 아리오발도, 그 카나리아는 어디 간 거요? 빨리 나을 거라고 약속하지, 응?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었는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다시 흥분하려고 하자 아저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나아지기 시작했다. 조금씩 마실 수도 있었고 토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에 대한 기억을 더듬을 때면 열이 오르고 토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다. 어떤 때는 망가라치 바가 나는 듯이 지나가며 그를 덮치는 광경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만약 나를 눈꽃만치라도 좋아했다면 포르투가가 아무런 아픔 없이 저 세상으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글로리아 누나가 내 곁으로 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울지 마, 아가. 다 잊게 돼. 너만 좋다면 내 망고나무를 줄게. 그 나무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열매도 열리지 않고 늙은 데다 볼품도 없는 그런 망고나무를 어디다 써먹을까? 하기는 내 라임 오렌지 나무도 곧 매력을 잃고 다른 나무처럼 되고 말겠지. 그것도 사람들이 그 불쌍한 나무에게 늙어갈 시간과 기회를 줄 때나 가능한 일이지만 말이다. 어떤 이들에겐 죽는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몹쓸 기차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이다지 어려운 걸까? 내가 가지 못하도록 모두들 내 다리를 붙잡고 있나 봐. 글로리아 누나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나는 겨우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아빠는 밤에 외출하는 일마저 그만두었다. 또또까 형은 양심의 가책이 심하여 여윌 정도였다. 그 때문에 잔디라 누나에게 핀잔을 듣기도 하였다. 아픈 사람은 하나면 충분하잖아, 안토니오. 누나가 내 심정을 몰라서 그래. 쟤한테 얘기해준 사람이 나야. 저 애가 하염없이 울던 모습이 꿈에도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고 너까지 울면 안 되지. 너는 이제 다 컸어. 그리고 저 애는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재난과 기아 상점에 가서 연유 한 통만 사와. 그럼 돈을 줘. 이제 아빠 앞으로 외상 안 준대. 몸이 약해져서인지 계속 잠이 쏟아졌다. 밤인지 낮인지도 분간하기가 힘들었다. 열은 조금씩 내렸고 식은 땀과 몸 떨림도 점점 가라앉았다. 눈을 뜨자 어둠 속에서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은 글로리아 누나가 보였다. 누나는 흔들 의자를 방에 들여놓고 피로를 이기지 못할 땐 그 위에서 잠들기도 했다. 누나, 벌써 밤이야? 그래, 거의, 아가야. 창문 좀 열어줘. 머리 아프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빛이 스며들었다. 아름다운 하늘 조각이 보였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시 눈물이 솟기 시작했다. 왜 그래, 제제? 아주 멋진 하늘이잖아. 아주 파란 하늘. 아기 예수가 너를 위해 꾸몄대. 오늘 아기 예수가 나한테 그랬어. 하늘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나는 모르고 있었다. 누나는 내 곁에 기대어 내 손을 잡고 나의 기분을 북돋우려고 애썼다. 누나는 많이 야위고 지쳐 있었다. 있잖아, 제제. 조금만 있으면 다 나을 거야. 그러면 연도 날리고 구슬도 산더미처럼 따고 민기뉴도 올라타고 그러자. 내가 옛날처럼 노래도 부르고 나한테 악보도 갖다 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진 일이니? 우리 동네가 얼마나 쓸쓸해졌는지 알아? 모두들 거리를 쏘다리며 장난치던 너를 그리워해. 그러니까 너도 노력해야 해. 어서 기운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있잖아, 누나. 난 더 살고 싶지 않아. 다 나으면 다시 나쁜 아이가 될 거야. 누나는 몰라. 누구를 위해 착해져야겠다고 마음먹을 그럴 사람이 이젠 없어. 착해질 필요 없어. 네가 그냥 늘 그랬듯이 어린애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게, 누나? 모두들 날 막 때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날 못살게 굴라고? 누나는 양손에 내 얼굴을 받치고 단호하게 말했다. 있잖아, 아가. 내가 한 가지 맹세할게. 네가 낫게 되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느님이라도 너한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게. 내가 송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내 말 믿지? 나는 알았다는 듯 하고 소리를 냈다. 그런데 송장이 뭐야? 오랜만에 누나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개었다. 그리고 웃었다. 어려운 단어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송장이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시체와 같은 거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와는 별로 안 어울리니까 이 얘기는 그만두자. 내 생각도 누나와 같았다. 그러나
그가 벌써 며칠째 송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며 계속 말을 붙였다. 하지만 난 그의 파랑새와 카나리아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 불꽃머리 오를란도 아저씨네 꾸리오 새처럼 슬퍼서 죽었을지도 몰라. 새장에서 풀어주었을지도 몰라. 그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새들은 날지도 못하니까. 아이들이 새총으로 쏠 때까지 바보처럼 오렌지 나무에 앉아있다가 새총에 맞았을 거야. 직구가 돈이 없어 풍금조 새집을 열어주었을 때는 얼마나 끔찍했던지. 아이들의 새총질에 살아남은 새가 한 마리도 없었어. 집안이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곳곳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고 엄마도 다시 일을 하러 나갔다. 흔들 의자도 예전에 놓여있던 응접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글로리아 누나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는 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이 국물 좀 마셔봐. 아가, 잔디라 누나가 너한테 닭고기 국을 만들어주려고 검은 암탉을 잡았어. 냄새 참 좋지? 그리고 입으로 후후 불어 국을 시켰다. 너도 나처럼 빵에 커피를 담가서 먹어봐. 하지만 삼킬 때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보기 흉하거든. 갑자기 왜 그러니, 아가? 검은 암탉을 죽였다고 우는 것은 아니지? 늙은 닭이었잖아. 너무 늙어서 알도 낳지 못했는데. 내가 사는 데를 알아내려고 꽤 애를 썼겠구나. 너희들이 동물원 놀이할 때 그 닭이 검은 표범이라는 걸 나도 알아.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다른 검은 표범을 사면 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 도망쟁이야?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 고더이야, 지금은 못 먹겠어.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조금 이따가 줄게. 그땐 먹을 거지? 그러자 많은 말들이 물거품처럼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주 착하게 굴게요.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볼기짝이란 소리도 안 할게요. 당신과 늘 함께 있고 싶어요. 식구들은 내가 다시 민기뉴와 이야기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단지 창문을 부드럽게 긁는 소리였다. 그러나 이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제제. 나는 몸을 일으켜 나무 창살에 머리를 기댔다. 누구니? 나야. 문 좀 열어봐. 글로리아 누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창문 빗장을 소리 없이 잡아당겼다. 화려하게 장식한 민기뉴가 마치 기적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들어가도 돼?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소리 내면 안 돼. 누나가 깨니까. 깨우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가 창문을 넘어왔다. 나는 침대로 돌아왔다. 내가 누굴 데려왔는지를 알아? 얘도 같이 오겠다고 해서. 민기뉴가 팔을 앞으로 펼치자 은빛 새 같은 것이 보였다. 잘 안 보여, 민기뉴. 잘 봐. 너도 놀랄걸. 내가 은빛 깃털로 장식해줬어. 예쁘지? 루시아누, 너 굉장히 멋있다.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녀야겠다. 스토르크 추장 이야기에 나오는 메인 줄 알았어. 나는 감격하여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그가 매우 온순하다는 것을 느꼈다. 박쥐들도 사랑해주는 것을 좋아했다. 너 다른 건 못 알아보는구나. 잘 살펴봐. 난 톰 믹스에 박차를 달고 켄 마이나드의 모자를 쓰고 프레드 톰슨의 쌍권총도 차고 리처드 탈마지의 허리띠도 매고 장화도 신었어. 그리고 아리오발도 씨가 내가 좋아하는 체크무늬 셔츠도 빌려주었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멋져, 민기뉴.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빌렸니? 내가 아프다고 했더니 다 빌려주던데?
네가 늘 그렇게 꾸미고 살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다. 나는 민기뉴가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고 있나 싶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기뉴가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은 사랑과 염려로 그득했다. 그는 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왜 그래, 슈르르까? 슈르르까는 너야, 민기뉴. 그럼 너는 꼬마 슈르르까야. 네가 주던 그 우정을 더는 바라면 안 될까? 그러지 마. 의사가 울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랬어. 나도 그건 싫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내가 다시 건강해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살다 보면 다 잊혀져. 산책하려고 왔는데 같이 갈래? 나 몸이 많이 약해졌어. 맑은 공기를 마시면 병도 나을 거야. 내가 뛰어넘는 걸 도와줄게.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어디로 갈 건데? 수로로 놀러 가자. 있잖아, 난 까파네마 공작거리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거긴 영영 못 지나다닐 것 같아. 그럼 아수테스 거리로 해서 끝까지 가자. 그러자 민규는 날아다니는 말로 변했다. 루시아누는 즐거운 듯 내 어깨에 앉아 있었다. 민규는 내가 수로의 굵은 수도관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었다. 수도관에 뚫린 구멍에서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아 우리의 발바닥을 간지럽게 적셨다. 좀 어지러웠지만 민기뉴가 마련해준 기쁨으로 이미 다 나은 기분이었다. 적어도 내 심장은 가볍게 뛰고 있었다. 갑자기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너 들었니, 민기뉴? 멀리서 들리는 기적 소리야.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점점 다가왔다. 기적 소리가 다시금 정막을 깨뜨렸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놈이야, 민기뉴. 망가라치바, 살인마. 기찻길 위를 달려오는 기차 바퀴 소리는 더욱 무섭게 커졌다. 올라와, 민기뉴. 빨리 올라와, 민기뉴. 민기뉴는 번쩍이는 박차 때문에 수도관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다. 올라와, 민기뉴. 내 손을 잡아. 저놈이 널 죽일 거야. 저게 너를 짓밟을 거야. 짓밟는다고. 널 조각내버릴 거야. 민기뉴가 간신히 수도관 위에 오르자 그 흉악한 기차가 기적을 울리고 연기를 내뿜으며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다. 살인자! 살인자! 기차는 선로 위를 빠르게 달려가며 껄껄 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난 잘못이 없어. 집안의 모든 불이 켜지고 내 방에는 잠을 덜 깬 푸석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나쁜 꿈을 꿨구나. 엄마는 나를 가슴에 안고 내 울음을 누르려는 듯 꼭 껴안았다. 꿈이었어, 아가. 악몽을 꾼 거야. 나는 다시 토하기 시작했다. 글로리아 누나가 랄라 누나에게 말했다. 제가 살인마라고 고함쳐서 깼어. 죽일 거야. 짓밟을 거야. 조각낼 거야. 라고 그러잖아. 맙소사. 이 일이 언제나 끝나지? 그러나 그 일은 얼마 안 가 끝이 났다. 계속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글로리아 누나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들어왔다. 난 침대에 앉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고 있었다. 이것 봐, 제제. 누나의 손에는 작은 흰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민기뉴가 피운 첫 번째 꽃이야. 그 애도 곧 어른나무가 될 건가 봐. 그럼 라임 오렌지도 주겠지. 나는 흰 꽃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어루만졌다. 난 더는 울지 않았다. 민규뉴는 이 꽃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민규뉴도 이제
내 꿈의 세계를 떠나 현실과 고통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자, 이젠 죽을 좀 먹자. 그리고 어제처럼 집을 한 바퀴 도는 거야. 내가 곧 가져올게. 그때 루이스 왕이 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다. 식구들은 이제 동생이 내 곁에 오는 것을 두고 뭐라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를 흥분시킬까봐 오지 못하게 했다. 제재형, 왜 그러십니까, 꼬마 임금님? 사실 루이스만이 진정한 왕이었다. 트럼프에 나오는 하트나 다이아몬드나 스페이드나 클로버의 왕들은 그저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지저분한 그림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왕이 될 때까지 살지 못했다. 제재형, 난 형이 아주 좋아. 나도 그래, 루이스. 나도 네가 좋아. 오늘 나하고 놀 거야? 오늘은 너랑 놀게. 뭘 하고 싶은데? 동물원에도 가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갈래. 그 다음엔 아마존 정글도 가고, 그리고 민기뉴랑도 놀자.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모두 다 하자. 글로리아 누나의 행복한 눈길 속에서 아침을 먹은 우리는 손을 잡고 뒤뜰로 나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마음이 놓였는지 문에 몸을 기대었다. 닭장에 이르기 전에 나는 몸을 돌려 누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누나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나는 나만의 조숙함으로 저 애가 드디어 환상의 세계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라고 하는 누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형, 응? 검은 표범 어디 갔어? 믿기지 않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 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싶었다. 바보야, 표범은 없어. 그건 내가 국구려 먹은 늙은 암탉일 뿐이라고. 지금은 암사자 두 마리만 있어, 루이스. 검은 표범은 아마존 정글로 휴가 갔어. 루이스의 환상을 가능한 한 지켜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아주 어렸을 땐 나도 그런 것을 믿었으니까. 어린 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표범이 저기 저 정글에 있어? 겁먹지 마. 아주 멀리 가서 돌아오는 길을 찾지도 못할 테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존 정글은 단지 가시투성이의 오렌지나무 잎사귀 몇 장에 불과했다. 있잖아, 루이스. 지금 형이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자. 내일 더 놀자. 케이블카 놀이도 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자. 루이스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돌아왔다. 그는 현실을 알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나는 마법이 풀린 민기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루이스는 그 흰 꽃이 우리의 작별 인사였음을 모르고 있었다. 아직 밤이 오기 전이었다. 그 소식은 사실이었다. 우리 집과 식구들은 평화의 기운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아빠는 내 손을 끌어다 식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나를 아빠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내가 어지럽지 않도록 천천히 의자를 흔들었다. 다 지나갔다, 얘야. 모두 다 끝났어. 너도 이 다음에 크면 아빠가 될 거야.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끝없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아빠는 산토 알레이슈 공장의 지배인이 됐어. 이제 다시는 크리스마스에 내 신발이 비는 일은 없을 거다. 아빠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아마 아빠도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 일을 잊지 않을 게 틀림없었다. 여행도 많이 다니자. 엄마는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내 누나들도 그렇고. 아직도 그 인디언 메달 갖고 있니? 나는 주머니를 뒤져 메달을 찾아냈다. 좋아.
다시 시계를 사서 메달을 달자.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거야. 뽀르투가, 탄화규소가 뭔지 아세요? 아빠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아빠의 깔끔깔끔한 털이 내 얼굴을 스쳐 따끔거렸다. 오래 입은 옷에서 나는 냄새도 역겨웠다. 나는 아빠의 무릎 밑으로 빠져나와 부엌문으로 갔다. 그곳 계단에 앉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뒤뜰을 바라보았다. 기분이 언짢아졌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날 무릎에 앉혔을까?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빠는 돌아가셨어. 망가라 치바가 내 아빠를 죽였어. 아빠는 내 뒤를 따라 나왔다. 그리고 눈물로 젖어있는 내 눈을 보았다. 아빠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서 내게 말을 걸었다. 울지 마라, 얘야. 우리는 이제 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집 뒤에 진짜 강도 흐르고 아주 큰 나무들도 많이 있어. 그 나무들은 네가 다 가져라. 거기다 그네도 맬 수 있어. 아빠는 몰랐다. 이 세상에서 까를로타 여왕만큼 멋있는 나무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네가 가장 먼저 나무를 고르게 해주마. 나는 아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슬리퍼 사이로 발가락들이 비집고 나와 있었다. 그도 칙칙한 뿌리를 가진 늙은 나무였던 것이다. 아빠 나무였다. 그러나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단다. 내 라임 오렌지 나무도 그렇게 빨리 잘리진 않을 거야. 그게 잘릴 때쯤이면 우리가 멀리 이사 갈 테니까 넌 그게 잘렸는지도 모를 거야. 나는 흐느끼며 아빠의 무릎을 끌어안았다. 됐어요, 아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 눈물을 흘리는 아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벌써 잘 나갔어요. 아빠, 벌써 일주일도 전에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잘 나갔어요.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8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나타나셔서 제게 그림 딱지와 구슬을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뽀르투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슬과 그림 딱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 안의 사랑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먼 옛날, 한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투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안녕히. 우바뚜바에서 1967년. 먼저 긴 시간 파피루스와 함께 꼬마 제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브라질의 소설가 바스 콘셀로스에 의해서 1968년에 출간되었는데요. 작품이 출간되고 나서 그 당시 브라질에선 유례없는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또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1984년 즈음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누구나 한 번쯤은 꼬마 제제나
책 제목인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정도로 거의 교과서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을 함께 읽게 된 것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꼬마 제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니까요. 너무나 일찍 인생의 슬픔을 알아버린 똑똑하고 영리한 제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 하필 그 뽀로뚜가 아저씨는 그때 왜 그렇게 일찍 차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부터였죠. 제제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게 된 것은 아직도 나이는 여전히 어린아이임에 틀림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철이 들어버린 꼬마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꼬마 제제가 그의 영원한 친구 포르투갈 사람 뽀르두카 아저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바스콘셀로스 작가의 장편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